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백운기입니다. 주말 잘 보내셨습니까? 지난 금요일 최혜병 특검법 입법 청문회, 특검이 왜 필요한지 단적으로 보여주는 자리였습니다. 증언은 하지만 선서는 안 하겠다는 자들, 대놓고 거짓말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대통령이 경로했느냐 이런 질문에 보안사항이라서 대답할 수 없다는 국방비서관. 관련자들이 똘똘 뭉쳐서 진실을 가리려고 애를 썼지만 국민들은 이미 누가 거짓말을 하고 있는지 다 알게 됐습니다. 몇 가지 결정적인 증거도 나온 게 있었죠. 신범철 차관이 회수와 관련해서 통화한 것이다. 얼떨결에 진실을 고백했는데 최혜병 특검법 야당 대표가 되겠다는 사람도 공약으로 내걸었으니까 이쯤 되면 국민적 공감대는 이루어졌다고 봐야 되겠죠. 오늘은 최혜병 특검법 입법 청문회 내용을 중심으로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생방송 백운기의 정치 1번지 출발합니다. 아침부터 입맛 도는 광고가 나가는군요. 광고 내용은 2부 시작할 때 좀 소개해 드리기로 하고요. 오늘 아침에 반가운 소식 댓글방에 들어온 게 있습니다. 지우아빠 헨리님께서요. 안녕하세요 앵커님. 빠른 쾌유를 바라시는 기도에 지우가 많이 좋아져서 오늘 다시 어린이집 등원했습니다. 이렇게 지우 사진이랑 같이 보내주셨는데 아이고 많이 좋아졌네요. 수족구 때문에 고생 많이 했는데. 우리 최연서 정의리언이죠. 문 밖에 나갈 때 보내주신 언양불고기 보고 너무 기뻤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우한테 앵커 할아버지가 보내주신 고기 다녀오면 맛있게 해줄게 라고 말해줬습니다. 아직은 후유증이 조금 남아있지만 모두가 응원해 주셔서 건강해졌습니다. 오전 가벼운 발걸음으로 등원하는 모습 사진 보내드립니다. 이번 주 토요일 밝은 모습으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셨는데 예, 우리 지우 소식 전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맛있는 언양 불고기 먹여가지고 힘차게 토요일 날 보도록 합시다. 이번 주 토요일 오후 1시죠. 적십자사회에서 우리 정어리언들 모여서 사랑의 빵 만들기 행사하는데 자리가 거의 다 찼습니다만 뭐 이런저런 사정이 생겨서 지금 한 4분 정도 빈 자리가 있다고 합니다. 서둘러서 신청하시면 그날 사랑의 빵 만들기 하고 또 끝나고 나서 우리 서로 얼굴도 보고 맛있는 것도 먹고 그런 시간 가지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금요일 날 우리가 기록 세웠잖아요. 동접 최저 기록. 최저? 최저 기록. 예. 그래도 정말 크게 힘 빠지거나 섭섭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마음이 다 하나로 모아져 있었으니까요. 청문회 보시느라고 우리 정치 1번지. 그렇지만 또 나중에 다 다시 보기로 보셨지요. 피가로님, 정어리 TV 하루도 안 빠지고 보다가 21일 법사위 청문회 보느라 좋아요 누르고 오늘은 보기 힘들겠네요. 채팅 남기고 빠졌습니다. 22일 날 21일 방송 보는데 찐 정어리님이라는 앵커님 말씀에 뜨끔했음 흐흐 하셨는데 예, 그날 그 와중에도 또 끝까지 지켜주신 분들 찐 정어리 맞습니다. 감사드리고요. 달림 전국님, 어제 날씨도 괜찮아서 당진 바닷가에서 바지락 캐고 왔는데
양은 좀 되고 그런데 집에 와서 해금을 시키려고 대야에다 부어놓고 박스로 어둡게 한 다음 기다리고 있는데 와 혓바닥 내놓고 물총을 쏘아대는데 꼭 그걸 보면서 하나 느낀 점. 저 혀를 다 잘라버리고 싶다는 생각이 번쩍. 아유 무서워. 왜 그러신 줄은 알겠는데 무서워요. 예. 오늘도 많이 댓글 남겨주십시오. 선정해서 소개해드리고 저희가 준비한 선물 있죠. 글래머 선크림, 정어리 선크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하실 세 분 패널 소개합니다. 김종대 전 의원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네. 얼굴이 더 좋아지셨습니다. 나는 참 이 메인 방송사 출신 중에 예. 정신 멀쩡한 사람 볼 때가 제일 즐거워요. 무슨 말씀이신지. 그 MBC 9시 뉴스 진행하던 한 분은 바이든 날리면 벅벅 우기는 대변인되고 아하. 또 KBS 9시 뉴스 진행하시던 분은 아직도 부정선거라 그래요. 아하. 이래가지고 그래도 밖에 나온 이렇게 그 방송인 중에 예. 정신 멀쩡한 사람 보는 게 내가 제일 즐겁다. 제가 지금 정신이 멀쩡하다는 얘기예요. 예, 예, 예. 칭찬이죠. 예. 하여간 방송을 사랑하는 마음에 또 우리 예. 대공기 앵커에 대한 존경심의 표현이다. 고맙습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어젯밤에 MBC 무슨 뭐 무슨 쇼? 뭐 욱하는 쇼. 욱하는 아, 밤. 그거 나온 거 잘 봤어요. 일단 녹화 2시간 하고 20분도 안 나가 잘려가지고 아주 속상해 죽겠어요. 그 내가 녹화죠? 얼마나 중요한 얘기를 많이 했는데 예. 항상 지상파의 횡포에 이래 시달리고 유튜브가 길을 살려주는 이 생활. 예. 녹화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뭐 네. 그러려니 네. 우리는 안 자릅니다. 네. 예. 정연희님 우와 존경하는 김종대 달마 대사님 오셨네요. 반갑습니다. 네. 달마 대사님 네. 어울리는데요? 예. 달마. 예. 알겠습니다. 오랜만에 뵙습니다. 이은영 휴먼앤데이터 소장님 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불러주셔서 고맙습니다. 뵙고 싶었습니다. 네, 그동안 왜 많이 쓰셨습니다. 네. 좋은 경험하셨죠? 아, 큰 경험했어요. 예. 좋은 경험은 아닌 것 같고요. 큰 경험을 했어요. 아니에요. 좋은 뭐, 경험해요. 좋은 경험이죠. 예. 네. 저는 그런 생각 많이 해요. 제대로 된 정치하고 그러려면 정말 여러 가지 경험 네. 쌓아보셔야 되고 저는 막 이렇게 뭐 처음에 나와서 막 되고 이러는 사람들 별로 신뢰 안 합니다. 네. 네. 엉겹결에 되고 그러면 나라 망치더라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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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길게 가지 못해요. 네. 네. 자기 자신을 잘 이렇게 다듬고 그렇게 안 하고 그랬다가 그냥 엉겹결에 돼가지고 지금 얼마나 국민들 고생합니까? 네. 네. 그런 상처 그런 게 또 진주가 된다는 거 아닙니까? 아, 네. 네. 이은영 소장님 앞으로 더 큰일 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아, 고맙습니다. 예. 구교형 경향신문 기자님 어서 네, 오세요. 네. 자 어제 그제 왜 저긴 덕담 안 나? 전 안 해도 됩니다. 구교형 기자님 덕담 하나 해주세요. 네. 예. 하여간 망가질 용기를 가진 기자다. 오, 그건 또 유튜브 뭐예요? 진행자잖아요. 예. 보통 레거시 네. 미디어의 그 기자들 유튜브 진행시키면 방송 폭삭 망해요. 왜 그러냐? 예. 이걸 뭘 자꾸 품격을 지키려고 하다 폭삭 망하는 거예요. 예. 근데 구기자 망가질 용기가 돼 있기 때문에 유튜브가 안 망해요. 예. 그래서 나는 그걸 높이 산다 이거예요. 욕인지 칭찬인지 애매한데요 지금. 경계선인데요. 예. 아니 의외로 끼가 있어요. 네, 아니, 그건 감사합니다. 제가 한번 좀 물어보고 싶었어요. 아침에 그 준비하느라고 바빠서 못 물어봤는데 금요일날 네. 이렇게 그 다른 몇 군데에서는 청문회 이렇게 중계도 하고 그랬잖아요. 네. 지금 경향TV인가? 네, 맞습니다. 네. 거기선 중계 안 했다. 그 저희 같은 경우에도 현장 여력이 있다면 가고 싶었는데 네. 아무래도 실내 스튜디오 위주로 방송을 준비하고 있다 보니까 인원이 없어서 사실 못 갔습니다. 저희도 마음은 현장에 가고 싶었고 그날 방송을 했지만 정어리TV와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사람이 많이 적었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제가 보니까 그 장윤선의 취재 편의점 네, 그 장윤성 기자가 열심히 하더라고요. 현장에 이렇게 직접 해가지고 임태훈 소장 불러가지고 현장 중계도 하면서 막 설명도 하고 그러는데 참 그 열정도 보기 좋았고 부럽기도 했어요. 아, 이거 경쟁사인데 자꾸 그렇게 얘기하시네. 아이, 뭐 경쟁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저는 장윤성 기자 원래 높게 평가해요. 그렇게 현장에서 하는 모습이 참 보기 좋아서. 맞아요. 그러면서 아이고, 우리도 빨리 이 정어리 TV 키워가지고 직접 중계도 하고 현장에서 소식도 좀 전해주고 얼른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 어, 네. 이은영 TV 중계했는데. 아 그랬어요? 네, 저 중계했습니다. 그 중계를 어떻게 해요? 다른 데 거 끌어다가 갔다가 했어요. 그거 받아도 돼요? 그쪽에서 허가하면 받을 수 있어요. 아. 네.
어디 걸 받았어요? 서울의 소리. 서울의 소리. 네. 그러면 서울의 소리에서 중계하고 있는 걸 받아가지고 이거 받아도 되느냐 물어봐서 네. 괜찮다고 그러면 네. 해도 되는 거예요? 네. 그렇죠. 그러면 그날 이은영 소장님하고 같이 방송할 걸 그랬네요. 글쎄. 앞으로 이제 청문회 계속 하니까 예. 네, 그 괜찮아요. 연구해 봅시다. 예, 예. 예. 그래서 현장 캐스터. 그다음에 그걸 조금 더 한 발 앞서서 바로 실시간 분석을 해주는 게 그러니까요. 예, 사실은 그렇게 해서 성장한 언론이 오마이티비죠. 지금 구독자 200만이 거의 선거 때나 이런 현장 취재로 달성한 거니까. 그렇죠. 예, 그런 면에서 데스크와 현장 이런 것들 한번 고민할 때가 됐습니다. 나중에 청문할 때 우리 김종배 의원님하고 같이 한번 하십시다. 아, 그러시죠. 예, 예. 예. 그러면은 어제까지 금요일 날 하는 거 보니까 아, 김종대 의원님이랑 같이 이렇게 하면은 우리 시청자님들 그렇죠. 이해 팍팍 네. 되고 네. 좋겠다. 이럴 때는 뭘 물어봐야 되는데 아. 그러니까 막 그 야구 중계나 이런 거 할 때 그렇죠. 멋진 해설자들이 네. 그렇죠. 살리잖아요. 네. 김종대 의원님 해설 잘 하시잖아요. 아이 뭐 저는 뭐 전쟁을 생중계한 사람인데 네. 연평도 포격 전 때 연속 11시간 방송 들어오는 소식 실시간 해석 다 해주고 어허. 예, 그때가 제가 방송인으로 처음 데뷔하는 그러셨구나. 하나의 분수령이 됐던 것 같고 예. 이제 앞으로 그 청문회나 특검이라든가 이제 굉장히 그 굽이굽이 하나의 어떤 역사의 분수령이라고 할 만한 계기가 있습니다. 이럴 때 정말 온 힘을 다해서 오케이. 예, 그 아마 말씀을 이렇게 드리고 방향을 제시하는 건 너무나 중요한 시기가 됐다. 그러면 우리 정어리 TV랑 전속 계약 맺읍시다. 아니 뭐 조건을 봐야지 그걸 그냥 우리 사이에 무슨 조건 그냥 하자고 그러고 또 차차 맞춰가면 되죠. 아니 문제는 나도 그렇게 하고 싶은데 다른 방송이 난리를 치니까 문제지. 그래요? 예, 요새 일단. 문값 높으세요. 알겠습니다. 뭐 예. 그 최고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아, 예, 뭐 예. 같이 먹고 삽시다. 아 그리고 오늘 우리 애청자님 가운데 남자친구 상식이님 계신데 막내 아들이 오늘 입영을 한다고 오늘 많은 분들이 또 아유, 어디로 할까? 격려 뭐 입영하니까 이제 훈련소 갔겠죠. 글쎄. 훈련하는 그 청년에게 한 말씀 해주신다면 뭐를 얘기해 주시겠어요? 예, 요즘 하도 군에 불미스러운 사건 소식이 많아서 몹시 미안하고 또 남북한 긴장도 고조돼서 예. 특히 MDL 그 휴전선 일대 굉장히 지금 사건이 빈발하고 있는 걸 볼 때 유례 없이 고달픈 그 근무 여건입니다. 예. 그러니까 마음 강하게 먹고 이왕 고생하는 거 이제 남북 평화 시에는 우리가 참 편하게 했었는데. 지금 조금 사정이 어려우니까 마음을 굳게 먹어라. 아이고 10만 원 얘기를 해주셔야지 오히려 더 걱정되게 얘기해주고. 아니 그러니까 근데 이걸 알려줘야 예. 훈련하는 그 병사로서의 마음가짐을 우리가 다 잡아주고 오히려 이게 본인 군대 생활에 도움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부모님은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알겠습니다. 요즘 아이들 잘합니다. 예. 너무 염려 마세요. 예. 잘. 요즘에 그 부모님보다 애들이 사실 저는 보면 더 훌륭한 것 같아요. 네. 우리가 뭐 걱정 많이 하지만 우리 세대보다 더 잘 개척하고 자기 앞가림하고 그러는 것 같아요. 아이 그럼요. 예. 네. 청문회 보면서 참 여러 가지 생각 많이 들더군요. 저런 사람 저는 가장 좀 답답하고 화가 났던 게 저런 사람들이 지금 나라의 중요한 정책 결정에 관여하고 있다고? 이 생각이 저는 제일 불쾌했어요. 이은영 소장님, 네. 어쩌면 한결같이 그렇게 무책임하고 못되고 무능하고 그렇죠? 그러니까 그 청문회 보면서 저런 사람들이 지금 의사결정을 하는 군대에 높은 지위에 있는 분들이라는 게 아, 이거 군대가 전면적으로 체질 개선 지금 해야 된다. 이 지금 20대 젊은 사병들을 과연 저분들이 지도를 하고 있을까, 할 수 있을까. 지휘도 못하고 지도도 못하는 그런 모습을 봤어요. 너무 지금, 오늘도 지금 51사단에서 20대 일병이 지금 예. 사망사고가 하나 또 있었는데, 예. 아, 이게 좀 전면적인 체질 개선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방금 속보가 들어왔는데 국민의힘이 7개 상임위원장 받기로 했다고 그러네요. 뭐 그거라도 받아야지요. 그리고
또 추경 원내대표가 사의 표명을 했다고 하는데 뭐 이건 뭐 쇼 같고 이건 좀 2부에서 다뤄보도록 하죠. 먼저 청문회 처음부터 뭐 선서를 하니 마니 이거 가지고 시끄러웠는데 선서 구경영 기자님 혹시 네. 법정에 증인들 나올 때 네. 선서하잖아요. 맞습니다. 네. 법정에서 증인이 선서 안 한 경우 보셨어요? 법정에서 선서를 하지 않고 증인이 진술한다는 건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그러면 법정은 신성해서 그렇다고 치고 국회는 네. 신성하지 않습니까? 국회 역시도 국민의 부름을 받고 한 국회의원들이 구성한 원이기 때문에 거기에 나온 증인은 국민 앞에 말한다는 각오를 가지고 진실을 얘기해야 되는데 선서가 없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행위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증인으로 나왔다. 그리고 사실 선서라고 하는 것은 절차에 불과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내가 증인으로 나왔는데 사실대로 이야기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기본인 거고 네. 거기에서 이제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한다라고 선서하는 건데 그 선서하든 안 하든 거짓말하면 그 증인은 거짓말하면 위증 받는 거지 그걸 선서했다고 위증죄로 다루고 처벌하고 그렇지 않다고 안 하고 저는 그것도 법을 바꿔야 된다고 생각이 돼요. 네, 문제는 사람들이 더 경악했던 지점 같은 경우에는 위증의 선서를 하지 않은 분들 예를 들면 이종섭 장관이라든가 신범철 차관 임성근 사단장 같은 경우인데 이분들이 선서를 하지 않고 말을 안 한 게 아니라 사실은 자기한테 유리한 증언들은 많이 했다는 겁니다. 그런 이중적 행태가 오히려 국민들의 공분을 불러왔고 이런 것 변명들이 결국 국민들을 기만하고 속이기 위한 게 아니냐 이런 의심을 많이 받았던 것 같습니다.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신범철 전 국방부 차관, 임성근 전 사단장 세 사람이 선서를 안 했어요. 선서 안 한 경우도 있나 하고 봤더니 그 전에 뭐 장윤선, 있죠. 장윤선이 아니라 정윤선인가? 네. 조윤선? 조윤선에 조윤선이 계신 건가요? 네. 헷갈리네. 거기도 안 했더라고요. 거기도 있고 국정농단 청문회 때 그 저기 용인 그 수지의 수사과장 그한테 전화한 경찰청장이 예. 훗날 그 청문회 김용판. 나와서 예, 김용판 예. 선서 거부해가지고 파행이 있었습니다. 어떠세요, 김 의원님? 그 일단 증인으로 나오면 선서를 강제하는 그런 의무를 둔다든지 뭐 이런 것 좀 만들 필요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글쎄요, 사실은. 증언을 거부할 수 있는 사유는 몇 가지는 있어요. 예. 그런데 이제 증언을 거부하면은 저기 어느 정도 그거에 대해 참작할 수 있는 사유가 현행법에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분들의 경우에는 고위 공직자 출신이거든요. 거기에다 현역 군인이에요. 그러니까 저기 김계환 3스타, 임성근 2스타. 그다음에 장관, 차관, 법무관리관 이랬는데 법무관리관은 뭐 선서를 했으니까 뺀다 하더라도 여태까지 그 직위에 진출하는데 국민의 어떤 녹봉을 받아서 어떤 공적 일을 한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근데 자기의 지금 법률 과정 때문에 공수처 피의자이기 때문에 못하겠다 이렇게 개인 사정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이제 공직사회에 대한 우리가 저 정도밖에 안 되나 어떤 그 저 자기가 여태까지 공적인 책임을 지고 국가에 대한 무한 책임을 진 정무직 공무원으로서 선서를 거부하는 이런 행태가 충격적인 거예요. 예. 예. 저럴라면 애시당초 뭐 장관을 하지 말고 무슨 뭐 사설학원이나 차려서 하지 뭐하러 국민들 앞에 여태까지 이렇게 어떤 공적 책임을 예. 자부해 왔는가. 그래서 그건 공직자의 품격이 아니라는 거고 오죽하면은 저 동아일보까지도 제일 비판한 대목이 선서 거부예요. 동아일보 사설이 바로 이튿날 나와가지고 정말 그 저 선서 거부부터 못 봐주겠다 이렇게 써버리지 않았습니까? 부끄러워요. 천년바위님 증인 선서도 거절하고 진실을 왜곡하고 오직 한 군데 용산만 바라보고 거짓 증언하느라 눈빛도 떨리고 얼굴빛도 이상해지는 것을 볼 때 우리 국민들은 스트레스는 좀 받았지만 무엇이 진실인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아 그런데 지금 이분들은 선서 거부보다 더 심각한 문제가 예. 있어요. 사실은 저는 청문회를 보면서 대충 짐작은 했지만 이렇게 처참할 줄 몰랐던 게 있어요. 지금 박정훈 대령이 모두 진술해서 죽은 것과도 같은 시간이라 그랬거든요. 그리고 최근에 심리치료까지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용민 중령 같은 경우는 거의 정신병원에 아예 입원을 했다가 예. 약을 먹고 나온 상태거든요. 그러면 사람들이 이런 문제를 소홀히 취급하는데 이 두 사람뿐만이 아니라 해병대 수사단 전체가 그래요, 사실은. 그 왜 전화 통화하는 거 보면 막 울잖아요. 맞아요. 이거는 지금 인격이 붕괴됐다는 뜻이에요. 지금 위험 신호가 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한 거는 저놈들은 조직을 배신한 놈들이야. 항명을 한 놈들이야. 해가지고 완전히 저기 그 감금 상태에 몰아넣어가지고 이 엄청난 린치를 가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참혹한 실상이 드러난 거예요. 그러니까 언론이 이거를 좀 저기 제대로 많이 좀 못 쓴다는 건데 그 정도야? 이런 어떤 예. 지금 군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야? 이 부분에 위기의식을 가져주셔야 되는데 문제는 그 증인들이 옆에 나와가지고 그런 지시를 한 책임자가 있는 겁니다. 공교롭게도. 그러면 선성 거부했지만 말이라도 내가 하나의 조직을 책임지고 지휘 감독하는 기간에 이 많은 고통과 이 많은 절망을 그 당사자들한테 강요한 부분에 대해 가지고 참 한때 자기한테 충성한 부하에게 대한 한마디는 있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보통 군의 직업 윤리입니다. 그런데 어제 선서 거부가 공교롭게도 이 사람들한테 2차 가해가 됐다는 거 이걸 좀 분명히 하고 예. 싶고 더 심각한 건 뭐냐 하면은 최혜병의 그 어머니가 보낸 편지가 있어요. 여기 하루하루를 사는 게 아니라 버티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건 사는 게 아닙니다. 이러면서 거의 절규에 가까운 그 말을 하거든요. 그 앞에 이유가 나와 있어요. 진상 규명 안 하고 계속 정쟁하는 거에 이제는 저기 도저히 하루하루를 사는 게 아니다. 사람 사는 게. 네. 그러면은 나는 대통령실에서 이 청문회를 받는지 모르겠는데 한 사람의 경로와 거기에 맹종하는 그 공직자들이 어떤 그 무고한 시민과 공무원들, 군인들에게 얼마나 큰 고통을 줬는가. 그래서 이 참담한 실상이 좀 부각이 돼야 되고. 그리고 저기 그 난 좀 국회에 대해서도 하고 싶은 말이 있는데. 편집 안 한다고 너무 길게 하시는 거 아니에요? 아니, 내가 지금 열받아서 그래요. 이것도 내가 다 MBC에서 한 얘기인데 잘랐어요. 저기 저분들에 대한 왜 긴급구제를 얘기 안 하는지 난 그 이유를 모르겠어요. 지금 사실상 감금 상태고 자유롭지 못한 상태에서 심신이 파괴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해병대나 국방부가 저 사람들을 통제하는 권한을 박탈해야 됩니다. 그래야 공정한 그 게임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저기 국회에서 이 시간 이후로 해병대 사령부에서 이 사람들한테 모든 인사조치 권한을 박탈하고 국방부나 아니면 제3의 기관에서 이분들이 자유롭고 건강하게 지금 진술을 할 수 있도록 여건을 보장하겠다는 보장을 받아내는 이게 청문회에서 빠진 거예요. 예. 이게 너무 지금 참혹한 상황인 거를 조금 더 깊이 있게 들여다보셨어야 됩니다. 오케이. 자, 주요 장면 가지고 하나 둘씩 한번 짚어봅시다. 먼저 선서 가지고 지금 짚어봤는데 정청래 위원장 진행이 좀 돋보였습니다. 이은영 소장님, 저는 네. 국민의힘이 불참해가지고 청문회 반쪽이다 이런 이야기 했는데 오히려 더 잘 됐다 싶은 생각 들더라고요. 진행도 원활하게 잘 되고 예. 시끄러운 소음이 일단 없어서 뭐 그냥 하려고 그러면 의사 진행 발언해가지고 네. 막 딴지 걸고 그랬을 네. 텐데 고함 지르고 그랬을 텐데 그게 깔끔해서 좋았고 그리고 그 좀 집중할 수가 있었어요. 청문회. 그래서 그 두 가지 점이 저는 괜찮았다. 계속 안 들어오는 게 좋겠다. 오늘 아까 7개 왜 받았어요? 좀 더 있지. 그러게 네. 말이에요. 그 이종섭 전 장관이 김용민 의원이 박정훈 대령한테 뭘 이렇게 질의하는데 끼어들려고 하니까 선서도 안 해놓고 무슨 말이 많냐 이렇게 하는데 그 모습은 상당히 좀 통쾌하더라고요. 한번 보실까요? 이 보고를 받은 것은 언론 설명 자료를 보고받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맞습니까? 아닙니다. 어떤 자료입니까? 언론 설명 자료는 저희가 세 장짜리로 따로 있고 지금 화면에 나오는 자료는 수사 결과에 대한 보고서입니다. 네, 이걸 7월 30일에 들고 가서 보고하고 결재를 받은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아까 이종섭 씨가 언론 설명 자료라고 얘기한 건 거짓말이네요? 언론 설명 자료를 제가 보고한 적 없습니다. 네. 제가 그 말씀 아직 드리면 질문 안 했습니다. 이 정도. 잠깐만 여기 기다리세요. 제 시간이에요. 굉장한 오해가 있기 때문에 시간 멈춰 주시고요. 이종섭 증인. 예. 지금 뭐 하는 겁니까? 지금 굉장한 이종섭 증인 그런 겁니다. 좀 이따 잠자고 계세요. 아셨습니까? 예.
증인 선서도 할 그런 배짱도 없으면서 뭘 이렇게 말이 많아요. 잠자고 계세요. 본인에게 질문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구경 기자님. 네. 증인 선서도 안 해놓고 본인한테 뭐 불리한 게 올 것 같으면은 네. 얘기하려고 하고 이게 참 유치하고 네. 비겁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저도 국회를 꽤 출입해봤지만 상임위원장이 직권으로 증인이나 참고인들을 퇴장시킬 수 있다는 거를 이번 그 법사위 청문회를 통해 처음 알았습니다. 근데 저는 그 퇴장 네. 마음에 안 듭니다. 10분간 퇴장은 뭐 가서 쉬는 거지 뭐. 일종의 뭐 정신교육 같은 느낌도 있었는데 벽 보고 서 있게 하든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종섭 장관 같은 경우에도 증인 선서 안 하지 않았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정훈 대령이 본인과 관련된 얘기를 하자 그 얘기는 끼어들려고 하는 이중 적 행태를 보였기 때문에 결국 퇴장 조치를 당하게 된 거고요. 20원 전 비서관 같은 경우는 또 어떻습니까? 유재은 법무관리관에게 왜 전화를 했냐, 대통령 지시로 한 거냐 이렇게 물었더니 거기에 대해서는 수사 중이어서 답변하기 어렵다. 그래서 또 쫓겨난 겁니다. 그것도 누가 그랬어? 임성근 사단장 같은 경우에도 실종 사고를 보고받은 사실이 있으니까 너 지휘권이 있지 않냐 그랬더니 거기에 대해서 인정을 하고 하지 않고 계속 말싸움을 붙이다가 위원장으로부터 쫓겨나는 그런 사태가 좀 벌어졌던 것 같습니다. 예. 아니 그런데. 저희 이야기는 공수처에 앞으로 진술할 때도 저 방어막을 치겠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국회는 공수처 핑계를 대고 저 선서도 안 해요. 그다음에 저기 진술할 증언할 수 없다 그래요. 그럼 공수처 가서는 제대로 한다는 전제 하에서 이 말이 합리성을 갖는 건데 지금까지 저분들은 저기 뭐냐 주로 김계환 사령관 같은 경우 보면 묵비권으로 돌아섰고 그때 가서는 또 다른 핑계를 댈 겁니다. 이분들이 그러니까 이 공수처 수사 때문에 뭐 피의자 신분이기 때문에 그러지만 그 피의자 신분도 이미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이미 형량화가 돼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공수처 가서도 거짓말 하겠다는 얘기하고 똑같은 얘기입니다. 지금 얘기하고. 그리고 지금 이종섭 전 장관이 계속 이제 그 진행을 방해하는 거였거든요. 예, 예. 근데 저거를 하는 목적이 참 의미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 청문회 과정에서도 나왔지만은 도주대사 갔을 때 이미 당신은 그 장관에서 중령급 정도로 강등된 거다. 대통령이 널 버렸는데 너 왜 대통령을 지키려고 하느냐. 그런 그 지뢰가 있었거든요. 이분이 왜 이렇게 목숨을 자기 죽을 일을 왜 하고 있는지 잘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도주대사. 네. 도주대사님. 아니 그런데 이 부분은 아 이건 뭐 조금 여기 시청자 정서에 안 맞더라도 지적할 건 해야겠는데 정청래 위원장 같은 경우 약간의 실수가 있었던 게 예. 그 왜 임성근 사단장 보고 사표 안 내냐. 그런데 군인은 사표를 못 냅니다. 그럴 자유가 없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사의 표명이 최대치예요. 사표 쓰고 이러한 거는 직업의 자유가 있는 사람 얘기고 군인은 자기 마음대로 그만 못 둬요. 아하. 그래서 그게 금지된 행위인데 왜 사표 안 내냐 이 얘기도 잘못된 얘기고 예. 그다음에 호주 대사가 이제 소장급으로 강등된 거 아니냐. 이거는 김영민 의원 네, 얘기예요. 맞아요. 그런데 이 경우에도 그 특임 대사로 신분을 전환해서는 장관급 인사들이 갈 수 있습니다. 그 이제 정권 대사로 특임 대사로 임명이 되면은 가능한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계급으로 따지지 말고 정무적으로 봐야 되는 부분인데 이제 우리가 너무 의욕이 앞선 나머지 이렇게 밀어붙이는 것도 이런 대목들은 조금 야당도 세심할 필요가 예. 있습니다. 예. 하여튼 보면 증인 선서 안 한 사람들이 제일로 말 많이 하려고 하더라 뭐 그런 글도 올라왔어요. 이 선서 안 하고 이렇게 비겁하게 하는 모습도 국민들 분노를 자아냈지만 여기에서 정말 국민들 많이 실망하셨어요. 임기훈 국방비서관 대통령 경로 현장 자리에 있었죠. 그래서 김경호 변호사인가요? 그분이 한번 좀 물어봐달라 그렇게 얘기를 해서 물어봤는데 경로했냐?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한번 들어보시죠. 김기훈 당시 국방비서관이 대통령에게 해병대 수사단 수사 결과 보고를 했던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렇다면 대통령이 경로하는 것도 직접 들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 부분에 관해서 속기록에 남겨야겠다고 생각해서 한 번만 질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방금 질의와 관련해서는 국방비서관으로서 직무수행과 관련하고 또 안보상 중요한 사안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답변 드릴 수 없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예. 그게 뭐가 안 봅니까?
국방비서관이 하는 모든 업무가 국방과 안보와 직결됩니다. 증인, 예. 본인이 밥 먹는 것도 안보예요? 본인이 지금 발언하기 어렵다는 것도 안보입니까?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중요한 사안입니다. 다시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알고 있죠? 제 답변은 동일합니다. 봤죠? 제 답변은 동일합니다. 들었죠? 더 이상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대통령이 경로를 했냐 안 했냐, 화를 냈냐 안 냈냐가 국가 보안입니까? 말씀드렸습니다. 군 경찰이 수사하는 과정에서 그 결과를 취한 것에 대해서 대통령이 화를 냈다 안 냈다가 국가 보안이에요? 대북 문제를 가지고 화를 냈습니까? 군 경찰의 수사 문제를 가지고 수사를 하는데 그게 국가 보안이에요? 대통령이 수사 사안을 두고 경로를 했다고 해서 당신이 전파를 해가지고 그것 때문에 이 사단이 일어났는데 범법에 해당하는 짓을 당신이 매개체를 해놓고 그게 국가 안보라고 얘기합니까? 의원님, 이 사안에 대해서는 제가 이미 답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아, 당신이 지금 정상이 아니라 이 말이지? 예, 박균택 의원이 고검장 출신이에요. 그런데 이제 상당히 좀 점잖으신 편인데 보다 못해서 저렇게 얘기를 했는데, 아니 대통령이 경로했냐 안 했냐 이걸 가지고 국가 보안이다 이걸 말이라고 합니까? 그게 그리고 또 그 말도 국방비서관이 하는 모든 업무는 보안 사안이다. 김종대 의원님 평가를 한번 듣고 싶습니다. 글쎄 뭐 저는 저 청와대에서 국방보좌관실에 행정관 2년하고 책까지 썼는데 예. 저는 12번을 잡혀갔어야 돼요. 560페이지짜리 책이야. 예. 그래도 아무도 항의 안 했어요. 정의를 위해서 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저 사항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리자면은 이렇게 간단한 사실관계에 대해서 지금 국가의 안보에 관한 사항이라 그랬는데 이게 잘 보셔야 돼요. 저게 바로 집권 세력 내의 분열입니다. 지금 저기 국민의힘 쪽이나 보수 패널들이 방송 나와서 얘기하는 건 아, 대통령이 화 좀 낼 수 있지. 그게 뭐가 문제야. 그리고 마음에 안 들면 화내고 정정하는 게 정상적인 국정이 왜 아니야. 이 얘기를 국민의힘 의원들하고 보수 패널들이 많이 해요. 그러면은 우리가 보기엔 이런 게 상식이라고 보는가, 보수적 상식이라고 얘기하겠습니다. 그런데 저기는 그마저도 밝힐 수 없는 속사정이 있는 거죠. 이게 바로 저 이 보수나 집권 세력 내에서도 이 사건을 이해하는 어떤 그 저 인식 차이고 또 그러기 때문에 뭐가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보기에는 저 경로에 관해서는 공수처의 핵심 증인들이 다 묵비권 행사했습니다. 김기환 묵비권 행사했죠. 저기 이종선 묵비권 행사했죠. 그 다음에 지금 저 임기훈 예. 비서관까지. 자 이건 약속된 언어입니다. 그러면 왜 그럴까? 경로가 죄요? 이건 죄는 아니에요. 네. 그걸 집행하고 실행하는 데 문제가 있는 거지 대통령이 경로한 거는 법률 위반은 아닙니다. 그죠? 그런데도 지켜야 되는 이유가 뭘까? 저렇게 지켜야 되는 이유가 뭘까? 그거는 이 사건의 핵심 주체를 일단은 가려야 된다는 잘못된 충성심이기 때문인 겁니다. 그러니까 저분들도 원래 장관, 저 비서관 저런 분들도 원래는 정직한 공무원들이었어요. 근데 어느 날 권력 가까이에서 근무를 하면서 이게 국가에 충성을 하는 것이 아니라 권력자에 충성하는 것이 자기 본분인 걸로 착각을 하기 시작했고 그 권력자가 이제 저기 그 그릇된 길로 가는 순간 위법한 명령에도 복종해야 되는 처지에 내몰린 겁니다. 그러다가 이제 거짓말을 할 수 없으니까 묵비권으로 돌아선 거란 말이에요. 이게 이제 본인들에게는 아주 비극적인 그 공직사회의 마지막이 비극과 파국으로 갈 걸을 예고하는 대목이라 읽었는데. 근데 이은영 소장님 네. 저런 식으로 답을 하면 대통령이 무슨 일을 하든지 그것은 다 국정이다 이제 이런 얘기하고 결국은 지난번에 김기춘 비서실장도 그런 이야기 했죠. 네. 뭐 대통령은 잠자는 것도 뭐 국정이다 뭐 이런 얘기하고 그랬는데 이걸 다 그럼 대통령 거북이님이 그랬네. 그러면 대통령 방 껴도 그거 국가 보안 사항이라고 해라.
그러니까 이게 심기경호라는 말이 있긴 있어요. 그래서 청와대에 저도 이제 근무를 했었지만 대통령 기분이 좋지 않다 이런 것들은 이제 조금 외부에 나가지 않도록 하는 주의는 좀 있거든요. 그런데 그걸로 인해서 지금 이 지휘 체계가 완전히 흔들리고 사고가 일어났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밝혀줄 의무가 있는 거죠, 저분들이. 그리고 저 임기훈 그 비서관은 실제 이제 대통령의 전달을 받아서 유재은 법무관에게 전달한 사람이니까 경로를 했는지 안 했는지 대통령의 어떤 의미로 저런 말을 했는지에 대해서는 그 감정적인 것까지 다 정확하게 전달을 해줘야 될 위치에 있는 사람이 지금 저거를 감추고 있는 거죠. 경로가 왜 중요합니까? 고교연 기자님. 그 이렇습니다. 지난해 7월 31일에 그 대통령실에 회의가 열렸는데 임기훈 당시의 대통령실 국방비서관이 해병대 수사단의 수사 결과를 대통령이 보고한 자리입니다. 그 자리는 뭐냐면 임성근 전 사단장을 포함해서 8명의 사람들을 혐의가 있다고 이첩을 하겠다 이런 내용을 보고를 했는데 그 자리에서 대통령이 원인 모를 경로를 했다는 거거든요. 그 얘기는 뭐냐면은 공적 성격의 국가 안보가 맞기는 합니다. 그런데 그런 보고를 받고 경로하는 과정에서 사적인 이익이 표출됐기 때문에 이 부분이 직권남용이 아닌가를 의심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임기훈 비서관이 이 부분에 대해서 함부를 한 것은 사실상 그 사적 분노라는 것들을 자인하는 결과로도 해석이 좀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아 그리고 그때 이종섭 장관한테 대통령이 직접 전화했냐 아니면 임기훈 비서관을 통해서 했냐 그러는데 임기훈 비서관이 전화한 게 거의 정설화돼 있어요. 예. 그럼 공수처 수사 과정에서 드러난 거거든요. 예. 그러면은 자기가 국방장관한테 전화해서 대통령의 경로 사실을 전달한 당사자입니다. 저 사람이. 그러니까 자기가 무너지면은 마지막 대통령의 그 방어선이 이게 뚫리는 거예요. 근데 하나하나 드러나고 있어요. 사실 지금 이번 사건의 가장 핵심 축이 몇 명 있지 않습니까? 임기훈 국방비서관, 유재은 법무관리관, 김기환 해병대 사령관 이렇게 이어지는데 국방부 유재은 법무관리관이 그 얘기를 했어요. 나 임기훈이 전화받고 해소했다. 그 내용이 나왔습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임기훈 비서관은 전화가 와서 경북한테 저한테 전화가 올 거다라는 말을 해줬습니다. 어떤 내용의 대화를 하라 그런 지시는 받았을 거 아니에요? 아니요. 그런 대화는 하지 않았고요. 저한테는 전화가 올 거다라는 안내만 해줬습니다. 그게 항명에 따른 무단이첩이었기 때문에 무단이첩 기록은 저는 법률... 그래서 본인이 해소하겠다고 그런 겁니다? 예, 제가 해소하겠다고. 그리고 그래서 대통령의 지시를 받아서 대통령실에 국방비서관과 이시온 공직비서관이 움직여서 경북지방경찰청에 수사기록 지시를 내려갔다? 내렸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정황과 증거인데 임기훈 국방비서관 임기훈 증인 대답해 보세요. 맞지요? 동의하지 않습니다. 국영 기자님. 네. 상식적으로 저렇게 흘러가는데 그걸 동의하지 않는다. 네. 그건 무슨 얘기예요? 그러니까 뭐 사실은 겉으로는 부인을 하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통화 내역의 흐름들이 다 드러나지 않았습니까? 대통령이 기본적으로 국방비서관에 전화를 걸었고 국방비서관이 국방부의 법무관리의 책임자인 유재현한테 전화를 건 게 드러났습니다. 기본적으로 그런 플로우에 따라서 기본적인 결과가 바뀌는 패턴이 나타났음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일단은 모면을 해야겠으니까 저런 일종의 동의하지 않는다는 표현을 쓰지 않은가 싶습니다. 아니, 저는 네. 저 굉장히 머리 좋은 사람들이에요. 임기훈이가요? 거기서 사실이다 아니다지 왜 동의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 얘기는 저 제3의 답변을 준비해 온 거라니까요. 예. 그래가지고 이럴 때는 기다 아니다로 이렇게 부인하지 말고 나중에 문제가 될 수 있으니 동의하지 않는다로 해라. 예. 이렇게 하면은 이건 새로운 답변인 거예요. 저런 걸 물고 늘어져야 되는 거예요. 김정대 의원님은 어떤 이번에 그 청문회에 나와 있는 증인들이 몇몇은 선서는 하되 뭐 말을 이렇게 하고 너는 아예 선서도 안 하고 이렇게 한 것을 사전에 다 짜가지고 나왔다고 보십니까? 아, 당연하지. 이게 저기 저 임기훈 그다음에 저기 이종섭 아, 이종섭은 이, 저기 임기훈 신범철 임성근 세 명은 예. 이시원까지 네 명은 원래 안 나온다 그랬던 사람들이었어요. 예. 청문회. 예. 근데 불출석 사유서를 기한 내에 못 낸 겁니다. 그때 그 자기들끼리 모의를 하고 있다가 그러다가 거짓말같이 한꺼번에 나왔어요. 그것도 당일날 아침에 알게 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저기
예, 불출석 사유서가 사유가 있는 사람이 이제 신원식 국방부 장관이 해외 출장 중인 건 맞으니까. 아, 그다음에 김기환 사령관은 서북오도 방어 사령관인 건 맞으니까. 요즘 훈련 기간이니까. 김기환 사령관이 이제 화상으로 했잖아요. 네. 그것에 대해서 그런 분석을 하는 분도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뭐냐면 야, 너는 그러면 나가. 너는 나가되 선서는 하지 마. 그런데 이제 김기환 사령관 같은 경우에 설마 좀 띨빵하잖아. 가가지고 뭐 사고 칠지 모르니까 저는 아예 보내지 마. 뭐 이렇게 정리했을 거다 그런 얘기를 하던데요. 사실은 최근에 그 공수처 수사에서 가장 많은 묵비권을 행사하고 진짜 돌아선 사람이 김계환입니다. 어허. 그러니까 불안하죠. 그 김계환 사령관은 8월 2일까지 나름대로 버텼던 사람이에요. 그 위에서는 외압이 내려오는 거 계속 해병대 입장을 대변했고, 그 다음에 밑에 해병대 수사단에는 위에서 이렇게 격려했댄다 이러면서 위에 거는 전달하고 아래 것도 전달하고 하면서 중간에 자기가 판단을 하고 결심을 해야 되는데 그거는 쏙 빼고 대신 버텼던 겁니다. 얘 지시를 안 하고. 그래서 항명죄가 성립 안 하는 건데, 이 양반이 무너진 거는 8월 2일이에요. 그때부터 그 허위 진술이 시작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해병대 사령관이 그 뒤에 보인 행태를 보면은 가장 증거물이 많이 나오는 게 김기환 사령관이거든요. 그래서 공수처에서도 두 번이나 수사할 때 변호인 없이 들어갔어요. 네. 왜 그렇겠습니까? 그리고 들어가서 입장이 바뀌었는데 경로서를 부인하다가 묵비권으로 바뀐 겁니다. 네. 그때 이제 증거물이 나와서 그 통화 기록을 내니까 그때부터 이제 그 묵비권을 행사했는데 이때 변호인이 옆에 없었어요. 이건 알리고 싶지 않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김계환은 불안한 거라고. 폭탄이요, 여기가. 예, 예. 폭탄이기 때문에 저기 나름대로 또 요즘 서부고도에서 훈련하고 있는 건 맞으니까. 예, 그렇게 해서 이렇게 묶으면 되는 거죠. 그랬을 이분이 거예요. 이분이 핸드폰 비번을 안 걸었나 보더라고요. 아하. 그래서 많이 포렌식이 지금 접은 핸드폰에서 많이 나오네요. 예. 예. 많이 나왔죠. 그건 이제 근데 한 그리고 또 변호인도 안 데리고 가서 조사를 아, 예, 받아요. 그건 또 무슨 배짱인지 모르겠어요. 아니 알리고 싶지 않은 거예요. 아. 법률 조언을 미리 받은 거죠. 그리고 저기 그 저 공수처가 그때 200가지 질문을 준비했다 그랬어요. 그러면 사실 본인이 버틸 수가 없는데 이게 노출되고 싶지 않은 겁니다. 대통령실에 자기가 그냥 혼자 안고 가겠다 이렇게 한 거거든요. 그런다고 됩니까? 그런데 그날부터 수사 양상이 바뀐 건 사실이거든. 그러니까 이 자들이 지금 증인 선서한 거부한 증인들의 미세한 심리 변화가 있어요. 우리가 이걸 잘 캐치해야 되는 거예요. 나는 그 유재원 법무관리관도 저 임기훈 비서관한테 전화 받았다고 저 얘기한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네. 이 핵심 내용을 왜 말했을까? 이건 신경의 변화가 있는 거라고. 이런 부분들 하나하나 다 나옵니다. 이제 사실 금요일날 청문회를 보고 좀 아쉽다고 하는 국민들이 적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그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잘 짜여진 어떤 한편의 드라마처럼 시나리오가 있어가지고 다 이 상황에서는 이렇게 질문을 하고 이 의원이 이걸 이렇게 물어봤으면 이 의원은 이걸 물어봤어야지 막 이렇게 생각하고 뭔가가 쫙 나오기를 기대했던 국민들은 아 뭐야 좀 아쉽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지만요. 우리가 쭉 돌이켜보면 모든 청문회가 다 그렇습니다. 그게 한 번에 싹 밝혀질 것 같으면 그걸 뭐하러 어떻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역사라고 하는 것은 어느 조그만 한 틈에서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다 보면 청문회는 뭡니까? 듣는 겁니다. 듣다 보면 뭔가 서로 안 맞는 것도 나오고 본의 아니게 터져나오는 말도 나오고 그런 것을 하나하나 조각을 모아가는 과정인 거지 야 이거 뭐 끝나가지고 다 나왔네 그렇게 되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실망하실 것도 없고요. 하나하나 들여다보는 과정이다. 적지 않은 성과가 있었습니다. 신범철 전 차관 선서 안 했는데 그 선서 안 한 세 사람 중에는 가장 배짱이 좀 작아 보입니다. 좀 떨더라고요. 그런데 엄격결에 아 그거 회수와 관련된 것이라고 얘기를 해버리잖아요. 이거는 상당히 큰 의미가 있는 성과입니다. 그 내용 한번 보시죠. 신범철 전 차관이 23년 8월 30일 예결위 전체회의에서 답변하신 걸 잘 알고 계시죠? 국방부 장관이 대통령과 통화를 했느냐는 질문에 통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 제가 장관께 여쭤봤다라고 답변하셨습니다.
사실과 아니죠? 여쭤본 건 맞습니까? 여쭤봤습니다. 근데요, 장관이 차관에 거짓말했습니까? 통화한 게 없다고 말씀하셨고. 그러니까 장관이 거짓말하셨네요. 7월 31일 상황이었고 저는 그걸로 이해해서 그렇게 답변 드렸습니다. 국회를 제가 대신 가게 돼서 장관님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혹시 그날 뭐 통화한 게 있느냐 그래서 없다고 하셨기 때문에 저는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아, 그냥 그때 당시 상황을 사실관계 명확하지 않으시고 답변하신 거네요? 그 질문의 취지가 그 외압 관련 전화를 받았느냐 그거로 이해했기 때문에 그 이후에 통화했는지는 정확히 확인 안 하신 거잖아요. 그러면 그럼 그냥 본인이 알고 있는 단편적 지식으로 답변하신 겁니까? 국회 질문에 대해서? 질문의 취지도 그거라고 이해했습니다. 아니죠. 이번 사건은 분명히 수사 외압에 대해서 질문한 거잖아요. 차관도 지금 통화한 게 지금 나오고 있는데. 예, 아니 그거는 회수에 관련 거고 외압을 행사했다는 것은 30일 회수가 외압이죠. 회수가 외압입니다. 그게 바로 회수에 관련된 거다. 국경 기자님. 네. 그냥 툭 튀어나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 유재은 그 법무관리관이 그 경북청에 전화한 거 얘기하면서 그 국방비서관과 통화한 걸 얘기했을 때만 해도 대통령이 간접적으로 개입한 정황 정도로 여겨졌는데 지금 회수에 관련된 발언을 지금 신범철 차관이 한 것은 이분은 8월 2일에 부재 중인 장관을 대신해서 직무 대리를 하면서 누구랑 통화했냐? 대통령하고 통화한 겁니다. 그 얘기는 뭐냐? 회수에 관련된 통화를 했다. 결국은 대통령이 그 얘기를 했다는 반증이기 때문에 직접 개입한 정황을 누설한 거나 다름이 없다. 이렇게 좀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거 보세요. 지금 저기에 증인들이 운명 공동체가 되면 이 사건 영원히 못 밝힙니다. 예. 지금 조금씩 일탈을 해오고 있어요. 나는 신범철 차관이 최근에 국민의힘을 탈당한 걸 의미 있게 봅니다. 총선에 단순히 낙선해서 탈당한 게 아니에요. 대개 그때 낙선하고 대기하고 있은 기관장 자리 줍니다. 예, 예. 그리고 저 신범철 차관 갈 자리 많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탈당을 했어요. 그거는 일종의 어떤 환멸감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에 총선 불출마 선언까지 같이 했어요. 아니, 낙선한 후보가 뭐가 급해서. 그런데 이 부분에서 제가 신범철 차관은 개인적으로 잘 알아요. 예. 저 사람 술만 몇 번 먹이면 예. 조금 달라져요. 그런데 이게 뭐냐 하면은 자기가 그때 이런 외압을 가지고 충성한다고 열심히 했는데 그것 때문에 총선을 떨어지고. 교수 출신이죠. 아, 저 양반은 저 국방연구원 카이다라고 있습니다. 예, 예. 거기에 연구위원 출신이고, 그 예. 이제 국방부 그러니까 직속기관이고, 예. 정치학자예요. 예. 법 잘 몰라. 예, 정치학자라. 그랬는데, 저기, 이번에 두 번째 총선 나가 떨어질 때 천안갑에서 매우 유리한 선거구였습니다. 그런데 해병대부터 지역구로 다 쫓아갔어요. 맞아요. 그래가지고 후보한테 막 마이크 들이대고 저기 뭐냐 저 당신 말이야 그때 최상병한테 뭔 짓 했어 하고 계속 그 압박을 가한 데다가 TV 토론 자체가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민주당이 이겨요. 예. 그래 사실상 뭐 이번에 심판 선거라 하지만은 많이 앞서 나가던 지역구였어요. 그래서 저 정도면 국민의힘이 당선되지 않겠냐 이랬던 지역입니다. 그랬는데 이것 때문에 낙선했고. 그 다음에 끝나고 오히려 예, 본인에 관한 어떤 그 언론의 조명이 총선 이후에 더 커져 버리니까 그때까지는 언론에 한 번도 안 나오다가 짤막한 메시지 발표한 게 국민의힘 탈당입니다. 예. 그러면은 이거는 신경에 변화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저 발언도 실수라고 자꾸 얘기를 하는데 내가 그때 받은 전화는 이거다 이렇게 얘기한 것도 다 의도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민주당이 잘 보셔야 돼. 그 어떤 그 약간의 차이, 미세한 떨림 이런 것들의 진실을 우리가 들여다보는 창문이라는 건데 그러는 과정에서 저 사람들이 운명 공동체에 이제 균열이 생기거나 이제 어떤 그 의견의 차이가 생기면 그게 바로 진실로 가는 길. 그래서 나는 유재은, 신범철 두 명을 건졌다. 예. 이건 공수처 수사에서 무너진다. 저기는 예,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요, 저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평생을 예를 들면 학자로 또 법률가로 이렇게 살아온 사람들이 마지막 피할 수 없는 양심의 보루라는 게 있는 거거든요. 저는 유재은 법무관리관 또 신범철 차관 다 그런 양심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뭐가 잘못된 것인지는 알잖아요. 비록 잠시 뭐 어쩔 수 없는 관계 때문에
그 사람 밑에서 일을 했지만 대통령 보고 일한 거 아니잖아요. 나라를 보고 일한 사람들 아닙니까? 공직자면. 대통령이 잘못했다라고 딱 생각을 하게 되면 그건 다 나중에 얘기 나올 거라고 봅니다. 신범철 차관의 이번 발언도 회수와 관련된 거다. 이게 아주 결정적인 스모킹건이 될 수도 있다. 박수현 의원 얘기 한번 들어보시죠. 그것은 회수에 관련된 거고 외압은 아니에요. 지금 이 얘기를 한 거거든요. 신범철 차관이. 그러니까 이게 결과적으로는 대통령과 연관이 있다는 것을 차단하는 것이 이분들의 지금 공통된 목표 아니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외압이 아니라는 것을 강조를 하다 보니까 얼떨결에 회수와 관련된 것이라고 하는 핵심적인 이 증언을 얼떨결에 한 것이에요. 아마 이것이 지금 이 최상병 특검에 대통령이 어떻게 연루되어 있나 하는 것을 밝혀가는 가장 중요한 아마 스모킹건이 나온 것이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이 지점이 굉장히 중요한 파괴력을 갖게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은영 소장님, 네. 신범철 차관도 선서는 안 했죠? 안 했어요. 안 했어도 네. 이렇게 뭐 선서했다고 사실대로 얘기하고 그러는 것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에 그 민주당 의원들이 시원하게 풀어내지 못했다는 느낌은 가지실 수 있겠지만 그 압박하는 건 굉장히 잘했어요. 그 어떤 스킬적인 면에서 압박을 굉장히 잘했기 때문에 말꼬리를 자꾸 계속 파고 들어가는 걸 잘해서 저렇게 얼떨결에 나올 수밖에 없었고 기본적으로는 대통령과 관련 대통령의 그 통화 기록이 너무 많이 나왔어요. 이게 이 증인들이 심리적으로 이거 내가 여기서 발언 잘못했다 내가 다 뒤집어 쓸 수 있겠다라는 이 기조에는 그게 깔려 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저런 중요한 발언들이 툭 튀어나온 거죠. 그러니까 두 가지 생각이 갈등을 일으키는 거죠. 대통령을 보호해야 된다와 나는 살아야 된다. 그렇죠. 그런데 대통령을 보호하다 보면 내가 죽게 생겼어. 예. 그러니까 요 관계에서 계속 그 심리적 갈등이 있는 건데 바로 그게 대표적으로 신범철과 유재은입니다. 그러니까 이 대목은 뭐냐면은 아니 시켜서 했는데 왜 내 잘못입니까? 이렇게 항변하고 싶은 심리가 툭 튀어나온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 사이에 대통령 방화벽이 뚫리고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이런 부분을 우리가 읽어보면은 그게 가장 강한 사람이 제가 보기에는 말씀드린 대로 신범철과 유재은이다. 대통령 살리기 위해서 내 목숨을 던진다. 이제 그 얘기를 하시니까 우리가 이렇게 이제 정치사를 통해서 봤을 때 그럴 만한 사람들이 몇몇 떠올라요. 장세동. 우리가 봤을 때 전두환을 위해서라면 나는 목숨도 바치겠다. 막 그랬을 것 같은 생각이 드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제 민주화 동지들 있지 않습니까? 김대중, 네. 김영삼 이런 분들을 쫓아다녔던 우리가 이른바 가신그룹이라고 부르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목에 칼이 들어와도 나는 내 주군을 지키겠다. 이런 생각으로 그냥 감옥에 들어갈 각오도 하고 그랬을 것 같아요. 그랬고. 그런데 윤석열, 과연 지금 어떻게 해서든지 지켜보려고 하는 이종섭, 뭐 신범철, 몇몇 사람들 과연 끝까지 자기 목에 칼이 들어와도 나 윤석열 지킬 거야 이렇게 하겠습니까? 아, 절대 안 합니다. 한동훈 보세요. 벌써 지금 특검하자고 나오지 않습니까? 한동훈 하면 윤석열이고 윤석열 하면 한동훈인데. 아, 절대 아닙니다. 지금 이미 저 선서 거부하고 공수처에 가서 묵비권 행사하는 게 벌써 후퇴예요. 예, 1차 방어선은 이미 예, 저 옛날에 무너지고 이제 저 낙동강 정선 하나 남았어요. 그런데 그게 궁색하게도 묵비권입니다. 그러면은 양심이 있는 권력자라면 지금쯤 야 저기 이제 다 무너지게 생겼다. 내가 진솔하게 입장 표명하겠다. 원래는 이게 순서고 그래서 과거에 대통령들이 특검을 수용한다는 발표를 했던 게 대부분 그런 내용들이에요. 그런데 윤 대통령은 절대 그 짓 할 게 아니거든. 그런데 저 신범철 차관의 실수인지 의도인지 모르겠지만 저 발언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된 것은 대통령이 모든 단계에 다 개입해서 이게 대통령 1인에 의한 국기문란 사태구나 이걸 일깨워준 겁니다. 제가 원래 저 청문회 있기 전주까지만 하더라도 이 사건의 성격을 예. 대통령의 경로로 인해서 밑에 참모들이 계획되지 않고 무리하게 대통령 지침을 활용 저기
집행하다가 빚어진 어떤 참사 이 정도로 성격 규정을 했는데 너무 나이브하게 생각하시네요. 그런데 지금 보니까 모든 단계 단계마다 대통령의 존재감이 느껴진다. 이건 솔직히 예상 못했어. 예. 이거는 병원장이 의사가 마음에 안 든다고 직접 메스 들고 비켜임만 내가 수술할 거야. 해가지고 가가지고 자기 손에 피가 묻어 있는 상황과 비슷한 거야. 그래서 이렇게 난리치고 막으려고 하는 거죠. 예. 만약에 대통령 윤석열이 법률적 검사 출신이잖아요. 구체적으로 내가 법을 위반한 사실이다. 이것은 처벌받는다라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지금 길을 쓰고 막으려고 하는 거지. 아무리 엄청난 잘못을 저질러도 구체적으로 법률 위반을 하지 않고 내가 빠져나갈 구멍이 있다면 그렇게 하지 않는 사람이었어요. 지금까지. 네. 그러니까 이 사건은 통상적으로 이런 일이 있을 때 제대로 알아봐서 똑바로 나한테 보고해. 이게 대부분의 최대치거든요. 대통령이. 근데 여기는 직접 기획연출을 대통령 본인이 했다는 얘기인데 회수에도 그걸 차관한테 전화해 네. 확인했다면은 대통령이 직접 한 거거든요. 네. 그러면은 이 이야기는 뭐냐 하면은 꼬리 자르기가 불가능한 사건이다. 그러니까 저 사람들의 저기 뭐냐 그 답변 거부가 저게 마지막 방어선인데 저기서는 한 명만 입을 열면 다 무너집니다. 이 정권 자체가 무너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얼마나 심각한 사태냐는 거예요, 이게. 엄청나게 심각한 사태라는 거예요, 이게. 이향님이요. 김종대 의원님의 특기가 상대방 마음을 순간적으로 풀어지게 해서 진실을 툭 뱉게 하는 겁니다. 잘 아시는 신범철과 얼른 한잔 하셔서 진실을 알려주세요. 그래요? 이은주님요. 김종대 의원님. 신범철 차관 술 몇 번 먹이고 캐내서 우리 정치 1번지에서 1차로 오픈해 주세요. 오오오오네에에에에 하셨고. 조사루스님 10만 원이나 슈퍼챗 그러니까. 보내주시면서 김종대 의원님 신범철과 한잔 하면서 정보 입수하시면 백운기 정치 1번지 특종 부탁드립니다. 술값 드려야 되겠네. 요거는 일단 제가 요게 채무로 적립해 놓습니다. 언젠가 갚아야 될 빚이에요. 아니 갚겠는데 그 대신 이것도 정보가 들어와야 됩니다. 이거. 아니 일단 시도는 해보는 거지 그걸 어떻게 제가 보증을 합니까. 그리고 뭐 버카라도 주든가. 준비해 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하나하나 이제 다 드러나게 돼 있는데요. 또 하나 이제 미스터리가 이번에 지금 이제 다 드러나잖아요. 또 하나 궁금한 거. 왜 임성근을 그렇게 챙기려고 했을까? 그렇죠. 이은영 소장님, 그건 정말 미스터리예요. 뭐 무슨 사이일까? 이것도 조사하면 나올 것 같긴 한데요. 네, 어쨌든 그거를 속 시원하게 질문해 주신 분들이 몇 분 계셨고 그거와 관련해서 이제 박균태 의원님이 또 그 장표 하나 갖고 나와서 이종호라는 전혀 듣도 보도 못하는 사람을 또 딱 꺼냈어요. 물론 이제 그때 저는 그 임성근 사단장의 눈빛이 흔들리는 걸 봤어요. 저 사람은 왜 어떻게 갖고 나왔지? 일단 모른다고 부인했거든요. 근데 뭔가 사진이 있는 것처럼 얘기했거든요. 아, 그거 위증이에요. 골프 친 거라고. 그거는 네.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그 이종호 씨가 근데 해병대 병사 출신인데 위증이 안 되는 게 지금 선서를 안 했다고 지금 위증죄를 못 한다는 거니까. 그러니까 아니, 죄를 묻든 말든 네. 일단 거짓말이냐 위증이다. 아니냐. 그런데 네. 이 이종호 씨가 병사로 해병대를 갔어요. 네. 그게 아마 90년대로 추정이 돼요. 그때 부대 지휘관이 임성근입니다. 그래요? 예. 이종호하고는 어떤 관계예요? 아니 그때 이제 지휘관과 병사 사이라니까요. 예. 그러니까 해병대가 근무 인연이 좋아요. 그래가지고 그 대부분 중대장 시절에 중대원 모임, 소대원 모임 이런 거를 장성이 돼서도 여러 차례 하는데 제가 들은 그 저 제보는 뭐냐면은 평소에 지금까지 임성근을 사성장군 만들어야 된다고 온 동네 얘기하고 다니면서 운동한 게 이종호 씨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종호 씨의 행적이 참 흥미로운데 작년 7월 19일 날 최상병이 사망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7월 20일 날 저 보석으로 출소합니다. 그러니까 그때가 임성근 사단장이 이제 구명 로비가 시작됐을 시점이에요. 그런데 이 이종호와 또 다른 멤버 하나가 더 있어요. 그 골프 모임을 하는 그런데 거기가 이제 해병대 출신들이거든. 그때 근무자들이고 그다음에 이종호 씨는 그 권오수 회장 밑에서 일단 주가 조작의 주범으로 돼 있는데
지금 출소해서 병원에 가 있더라고. 그러면 지금 임성근건도 결국은 김건희 관련이라는 겁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일단은 그 얘기는 제가 이제 더 추가적인 저 일단 저 두 사람이 모르는 사이일 수가 없다는 데서부터 시작을 해나가야 돼요. 예. 이건 특정인데요. 임성근과 이종호가 그 옛날에 그 같이 근무했다. 이건 특정이에요. 같이 근무했던 걸. 이건 안 나왔어요. 우리 김종대 의원님 나오면 항상 특정 한 두어 개씩 주고 가는 거죠. 아니 버카 어디 갔어요? 그런데 이거 다 제가 개카로 알아낸 그 저 소식들이야. 그랬는데 이 이야기는 뭐냐면 지금 로비 라인이 한 세 개 정도로 보여지는데 그 중에 일단 의료기관은 하나의 로비 라인을 제가 설명을 드린 거죠. 예. 그리고 두 개가 더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그 저기 대통령 이건 이제 여기서부터는 제 오피셜인데 대통령 입장에서는 누가 감히 임성근을 건드렸어? 내가 차기에 해병대 사령관 시키려는 장군이야. 감히 여길 건드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런데 그게 삼중 로비다. 그 한 두 개는 공직 내에 있고 하나는 저 민간인이라는 거야. 그리고 이번에 저 그 아까 도표가 나오고 할 때 한 가지 질문이 더 나왔었어요. 예. 고석 변호사에 네. 대한 예. 이야기가 나왔는데 그에 대해서도 임성근은 모른다 그랬습니다. 사실 그 질문은 이종섭 장관한테도 했고 또 거기서도 지금 부인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통화 기록에 나온 인물입니다. 그리고 고석 씨는 저 대통령 사법연수원 동기입니다. 그리고 작년에 그 대통령이 부친상을 당했잖아요. 그때 빈소를 사흘간 지킨 인물이 고석입니다. 밀접한 관계. 예, 특정 두 번째 특정도 나왔네요. 사흘간 지켰다. 오, 대단한 인연인데요. 그러니까 무슨 상주 같았어. 그 정도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런 어떤 저간의 상황을 보면은 지금 이야기되고 있는 저 얘기는 빙산의 일각이고 그 아래 구조물이 있어요. 물에 잠겨 있는 구조물이 존재한다고요.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앞으로 진상 규명하는데 시간이 좀 걸리지만 제가 버카를 지원하면 알겠습니다. 바로 준비하겠습니다. 아 JDID님 김종대 의원님 이름을 빗대가지고 특종대 화이팅입니다. 아, 예. 그러니까 북한에선 중대 발표, 남한에선 종대 발표 이런 게 이제 앞으로 쌍을 이루지 않을까. 그래서 종대 정신이 아니라 총대 정신으로 나가고 알겠습니다. 얘기하는 사람도 있죠. 근데 지금 말씀하시는 그 이종호란 인물 로데오님이 이런 글을 주셨어요. 이번 청문회에서 거론됐던 이종호란 인물 그가 바로 12시에 팔만주 때려주셈의 네. 주인공이자 그렇습니다. 해병대 네. 출신이라고 김만배가 도이치 권오수 찾아가서 협박 비슷하게 했을 때 도이치에서 해병대 출신 블랙펄인 베스트 이종호에게 같은 해병대 출신인 김만배를 접촉하게 했다고도 합니다. 이건 또 제가 참고할 얘기네요. 예. 같은 김만배가 도이치에도 관련이 돼 있었나요? 있죠. 그 저기 취재하고 그러면서. 근데 해병대 출신인 건 몰랐는데요. 예. 아니 그러니까 해병대도 지금 참해병대가 있고 네. 권력형 해병대가 있고 권력형 해병대. 지금 해병 전후에는 중간에 끼어가지고 이도 저도 아니고 이렇게 돼 있어요. 아니, 왜 너를 그렇게 지키려고 하는데 그렇게 물어보니까 임성근 모른다. 자기도 잘 모르겠다 궁금하다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한번 들어보시죠. 아, 그거 재밌는 장면. 임성근 중에 꽤 짧게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하고 친분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김건희 여사하고는 네. 친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전혀 없습니다. 김건희 여사와 부인 분인과는 어떤 관계입니까? 관계 없습니다. 천공은 잘 알고 있습니까? 모릅니다. 그러면 이렇게 정권 차원에서 임성근 사단장을 지키려고 하는 이유가 없는데 이 점이 전 국민적 미스테리예요. 대통령 국군 통수권자 입장에서 보면 해병대 사단장 하나 지키려고 어쩌면 정권이 날아갈지도 모를 이런 위험천만한 짓을 하고 있는 이유를 몰라요. 궁금해요. 본인은 궁금 안 합니까? 저도 궁금합니다. 아, 적어보면서 대통령이 저 장면 보면 진짜 격노하실 것 같아요. 알잖아 임마 네가 그러니까. 자식아 뭐 이렇게 네. 그런데 궁금하다는 거는 자기가 보호받았다는 뜻 아닙니까? 그렇죠. 에?
보고 받았다는 얘기잖아요. 인정한다는 거죠. 근데 예. 나도 몰라. 왜 궁금하네. 근데 이제 정말 저는 이번 청문회 거치고 또 우리 김종대 의원님 같은 분 말씀 이렇게 딱 들으면서 조금씩 조금씩 안개가 거치는 느낌이에요. 많은 국민들도 그럴 것 같아요. 도대체 임성근이가 뭔데? 어? 왜 자아를 저렇게 목숨 걸고 구하려고 한 거야? 우리가 그냥 그동안에 전에 들은 얘기로는 윤석열 대통령이 수해 때 아주 코너에 몰려 있는데 임성근 사단장이 포항 1사단인가? 뭐 네. 동원해가지고 엄청나게 광을 내줘가지고 그때부터 고맙게 생각해서 휴가 때도 불러가지고 술 먹이고 뭐 이렇게 했다. 그랬는데 그걸 또 날리려고 그러는데 그 날리면은 뭐 저놈 나 이쁘게 봤는데 제 사단장 시킬, 저 사령관 시키려고 했는데 뭐 이런 것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거슬러 올라가 보면 이태원 참사 때도 뭐 책임 이상민 장관 안지게 하려고 따박따박 물어야지 그게 뭐 어? 그렇지 않으면 정근대적이다 이따위 발언했잖아요. 그 논리선상에서 이번에도 임성근 사단장 야 그렇게 하면 누가 사단장 해먹겠어라고 한 그런 정도였는데 지금 이렇게 들어보면 이것도 뒤에 김건희 그림자가 어른거린단 말이에요. 아내 사랑으로 나라를 망친 케이스 뭐 이렇게 또 봐야 됩니까 이은영 소장님? 그래야 될 것 같아요. 진짜 아내 사랑으로 나라 완전히 망쳐서 본인도 감옥 간 그런 사례. 이것은 아니죠. 그러니까 영화 광해 보면은 그 저 광해로 이제 그 가짜 임금이 그 이렇게 경호대장한테. 잘못한 거를 파격적으로 용서해 주면서 팥죽을 먹이니까 감업해서 이제 충성을 다 바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 시점이 뭐냐 하면은 그 작년 7월에는 이 정부가 군 인사에 있어서 거의 어떤 광기에 가까운 인사를 할 때입니다. 아시다시피 재작년에 대장 전원 물갈이를 했고 작년에도 그게 준비되던 시기고 10월엔 결행이 돼서 정군의 문재인 정부 때 3스타 이상 진급한 사람이 전멸했던 때예요. 이게 이제 대통령이 공산 전체주의와 대결하는 군과 경찰과 검찰의 진용을 완성하는 시점이고 자기가 찍은 예시켜. 이게 이제 저 집권 2년 차에 완전히 그 예, 성숙 단계로 가고 있던 시기입니다. 그러던 터에 감히 임성근을 건드려 여기까지는 일단 저는 이해가 가요. 임성근이 이제 수해 복구도 잘했고 이러면서 그 진행자 표현대로 광내줬다. 여기까지는 이해가 가요. 그랬는데 그 다음에 일단은 이 사단장을 지켜야 되겠다 그러면은 뭔가 선처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봐. 이런 정도로 충분했는데 어떻게 임성근이 죄가 없다고 확신을 했을까? 이 대목입니다. 그러면 그 정보는 다른 라인에서 받은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내가 임성근을 아끼고 얘를 해병대 세령관으로 차기시키고 싶은데 근데 뭐 혹시 뭐 들리는 얘기가 뭐 그러는데 뭐 이첩한다 그러면 야 걔 무슨 죄가 있냐? 걔 무슨 저기 진짜 이번에 그 뭐 걔가 명령을 잘못한 거냐? 원래 정상적이라면 이렇게 나왔어야 돼. 사실은 그것도 부적절하지만은 그래도 그 선이라면 난 이해는 간다 이게. 그런데 죄 없는 사단장을 왜 잡아넣느냐, 저기 보직 해임했느냐 이 분노가 비정상적이라는 겁니다. 단순히 아끼는 게 아니에요. 어디서 들은 거예요. 나는 아무 잘못도 없고 그건 현장에서 벌어진 일이고 현장에 있지도 않은 사단장인 저를 보직 해임한답니다. 억울합니다. 이 얘기가 스피커를 통해서 증폭 회로를 통해 가지고 더 이게 커져 가지고 아무 죄 없는 사단장 또 보직 해임 시키고 이러는데 임성근이랍니다. 그러니까 뭐야? 사단장이 하지도 않은 지시를 이렇게 해서 보직 해병대 미친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나가는 이 법리 관계에 대해 가지고 완전히 잘못된 정보를 갖고 있었다. 이거는 로비라는 거예요. 이거는 로비다. 아. 보호해주고 싶어도 저런 식으로는 안 나온다는 거죠. 하나하나 다 드러날 겁니다. 아이고 우리 저 김정대님 법카 만들어드려야 됩니다. 진경민님이 또 5만 원 슈퍼챗 보내주시면서 아유. 김정대 의원님 특종 꼭 부탁드립니다. 그러셨는데 기다려봅시다. 이거 뭐 가만히 있어봐. 특종 채무가 예. 쌓이는 거야? 이게? 이상한 뜻인 같은 얘기가. 예. 하여간 감사는 드려요. 예, 고맙습니다. 어깨가 무겁지만. 특검법
조만간 나올 겁니다. 지금 한동훈까지도 특검법 하자고 그러는데 2부에서는 그 내용 짚어보죠. 금요일날 동시접속 최저 기록 세웠다고 이렇게 많이 와주신 겁니까? 예. 지금 27,300명을 넘었는데 대단하여. 예, 오랜만에 와, 또 많이 뭐 이렇게 모시고 하니까 아주 수준이요, 좋습니다. 저는. 감사합니다. 자, 전하는 말씀 듣고 2부로 넘어가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백원기입니다. 드디어 이채희 양명주 본격 심판이 시작됐습니다. 진실을 향한 첫걸음, 가슴이 떨립니다. 최혜병 특검법 청문회, 진실을 향해서 성큼성큼 내딛는 그 발걸음에 우리 응원을 보냅시다. 오늘 청문회 관련 증인들이 나왔는데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신범철 전 국방부 차관, 임성근 전 사단장 세 사람 선서를 거부했습니다. 증언은 하는데 선서는 안 하겠다. 뭘 의미하는 걸까요? 참 어설프고 딱하고 분노하게 만듭니다. 특검을 거부하는 자가 범인이고 선서를 거부하는 자가 거짓말하는 자입니다. 눈 똑바로 뜨고 지켜봅시다. 생방송 백운계 정치 1번지 출발합니다. 네, 지금 국회에서 최혜병 특검 입법 청문회가 열리고 있기 때문에 아마 그 청문회 보고 계신 분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요. 예, 저희가 그 중요한 내용들 이렇게 바로바로 전해드리면서 분석하면서 오늘 진행을 하려고 하니까요. 오늘 정치 1분지 함께 보고 계시면 궁금한 것 바로바로 이해하고 또 현장도 보면서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 계속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댓글도 남겨주시고요. 또 소개해드리고 선물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하실 세 분 패널 소개합니다. 임세은 전 청와대 부대변인, 김성환 시사평론가, 신인규 정당 바로세우기 대표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김성환 평론가님은 명찰 달아주세요. 네, 예. 저 깜빡했습니다. 자, 오늘 증인들이 많이 나왔고 증인 선서를 했는데 세 사람 선서를 안 했죠. 이종섭, 신범철, 임성근. 왜 안 합니까? 왜 안 합니까? 신은규 변호사님, 대놓고 거짓말하겠다 이겁니까?
그러니까 일단은 본인들의 이야기를 종합해 보면 지금 수사 중이기 때문에 본인의 말이 자기의 재판에 좀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어서 이제 선서를 거부한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지금 이 자리는 청문회입니다. 청문회고 국회 증언 및 감정에 관한 법률이 적용이 되기 때문에 당연히 증인으로 온 분들은 선서를 하고 위증의 벌을 받을 거를 각오하고서 진실을 밝히자는 게 이 청문회의 목적이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은 이 세 분, 이종섭, 신범철, 임성근 이분들은 진실을 말할 수도 있고 거짓을 말할 수도 있다. 라는 이제 뉘앙스를 풍긴 거기 때문에 아마 국민들께서 그 점까지 감안해서 다 저는 보실 거라고 생각이 들고 또 선서를 거부한 거에 대해서도 불출석의 죄의 그 규정이 돼 있기 때문에 아마 처벌을 이 부분에 대해서는 100% 받을 수밖에 없다. 전 그렇게 봅니다. 근데 김성한 평론가님, 청문회에 나와 가지고 증인이 선서를 안 한 적도 있나요? 과거에 있었던 것 같아요. 저 기억은 없었던 건 아닌 것 같고요. 예, 있었던 것 같은데 그때도 굉장히 큰 비난이 쏟아졌던 것 같거든요. 언제 쪽인지 좀 찾아봐야 될 것 같아요. 한번 체크해봅시다. 네네. 그런데 임세현 대변인, 네. 보니까 오늘 국민의힘이 참여를 안 했잖아요. 저는 그걸 보면서 차라리 잘 됐다 싶더라고요. 그렇지 않았으면 지금 의사 진행 발언 해가지고 계속 끌고 또 뭐 이야기하면 딴지 걸고 막 그랬을 텐데 네. 착착착착착 나가니까 아이고 계속 안 들어왔으면 그런 생각 들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오히려 지금 뭐 우리가 그 민주당 측에서 있는 의사 진행 발언이라던가 이렇게 뭐 진행이 원활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왜 국민의힘에 대해서 국민의 짐이냐라고 했던 이유를 이제 여러 가지 정황상 저희는 볼 수 있다고 봅니다. 사실 국민의힘이 왔어도 본인들이 별다른 쉴드를 못 쳤을 거예요. 왜냐면 나와 있는 증거들이나 여러 가지 정황들이 그동안 우리 국민들 실시간으로 봤었기 때문에 본인들 쉴드를 쳐야 자기 발목 잡기거든요. 그렇다고 또 대통령실 마냥 편만 들다 보면 공범일이 될 수도 있다라고 생각해서 어떻게 보면 자기들 판단으로는 안 나오는 게 최선이다라고 생각한 것 같은데 저는 뭐 저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양쪽으로 다 좋은 선택이었던 것 같습니다. 예. 네. 이제 오늘 하는 거 보니까 김건희 특검법도 청문회하고 그러면 이제 김건희 증인 나올 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 또 선서를 할지 안 할지도 궁금한데 만약에 김건희 씨가 안 나가면 우리 임세현 대변인 나가가지고 아 인생이란 무엇인가 뭐 또 한번 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뭐 불러주시면 제가 참고인으로 나가서 아 선서란 무엇인가 얘기를 하겠습니다. 아 그리고 지금 방금 전에 찾아봤는데요. 아, 사례를 더 찾아보면 아마 더 나올 것 같은데 예. 2013년 8월에 국정원 이제 그 선거 개입 댓글 사건이 있었잖아요. 그때 국정원 국정조사 특위 청문회가 열렸는데요. 그 자리에서 김용판 전 경찰청장이 예. 증인 선서 거부한 적이 있었어요. 아, 그래서 고발되지 않았나요? 그러니까 아마 그때 나중에 기소까지 됐었던 예. 사람은 뭐 그러고 난 다음에도 뭐 국회의원까지 하기도 했었는데요. 그러니까 이렇게 중요한 이 자리 이것도 국기문란 사건이잖아요. 거의.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런 자리 나와서도 증인 선서를 거부하는 일도 있긴 그랬군요. 있었습니다. 그랬군요. 국정원 댓글 의혹 사건 때. 네. 이향님 선서 거부가 어찌 그리 똑같은지 나름 똘똘 뭉쳐 작정하고 왔나 봅니다. 거짓을 위한 결의와 자신감이 넘쳐 보입니다. 기가 차서. 부평 속셈님 범인 셀프 인정. 김은숙님 죄 지었으니 선서를 못하지. 이미리네님 거부한 자가 범인이다. 난 이거 보면서 이런 거겠죠. 제대로 사실을 말할 수 없는데 증인 선서를 해놓고 위증을 하면 위증죄로 처벌을 받으니 나는 선서 안 할래. 그러면 벌 안 받으니까. 야, 그 이렇게 어리석은 일이 어디 있습니까? 참 이런 심리는 어떻게 봐야 되나요? 근데 이제 저 세 분에 대해서 이제 나름대로 그 머리를 쓰고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래도 위증죄보다는 이 증언을 거부, 선서를 거부했을 때 형량이 좀 적으니까 이 방법을 택하겠다라고 하는데 매우 궁색하고 딱합니다. 저는 이미 청문회가 시작이 됐고 오늘 박정원 대령부터 이종섭 장관까지 뭐 박성재 법무부 장관까지 한 자리에 다 모였기 때문에 이미 그 자체로서 국민들께서 보시면서 저는 진실을 판정할 수 있는 기회가 열렸다라는 것이 저는 매우 유의미한 청문회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 증언 선서를 거부한 이 세 분에 대해서는 이미 진상규명은 끝난 거 아닙니까? 거짓을 말할 수 있으니까 본인이 선서를 거부한다라는 거니까 저분들의 말은 진실을 말할 수 없는 거짓의 입술이 되는 것이고 나머지 일곱 분은 증인 선서까지 다 위증에 대한 벌을 감수하고 증언을 하는 거기 때문에 진실에 가깝겠죠. 그래서 저는 오늘 이제 청문위원들이
좀 날카롭게 이런 질문들을 해나가면서 진실에 접근하는 노력이 이루어질 것이고, 저는 이 부분까지 현명하신 국민들께서 다 전제해서 뭐가 진실이고 거짓인지를 다 분별하면서 보실 거기 때문에 저는 매우 유익할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증인선서 거부한 자가 세 사람입니다. 이종섭, 신범철, 임성근. 그 입에서 무슨 말이 나올까 궁금했는데 말은 하겠죠. 그런데 선서 안 했다. 그러면 거짓말을 해도 벌을 안 받을 수 있을까요? 오산이고 착각이고 오판입니다. 먼저 이종섭부터 왜 증인선서 거부했는지 그 이유 한번 들어볼까요? 먼저 증인은 현재 공수처에 고발되어서 피고발의 신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특검법안의 수사 대상에도 그 고발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국회 증언 및 감정법 제3조 그리고 형사소송법 제148조에 근거해서 법률상 보장된 근거에 따라서 증인 선서를 거부하였습니다. 현재 수사 중인 고발 사건과 관련하여 특검을 포함한 수사 기관의 그릇된 사실관계 및 법리 판단으로 공소 제기 당할 위험성이 남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증언 거부권까지 있으나 이 사건이 결코 형사적 이슈가 될 수 없다고 확신하기에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서 증언에 대해서는 적극적이고 진실되게 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참 부끄러운 줄 알아야죠. 신범철은 뭐라고 얘기했는지 한번 들어보시면 써준 사람이 똑같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예, 본인도 현재 공수처에 고발되어 수사를 받고 있는 피고발인 신분으로 특검법안의 수사 대상에서도 그 고발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법률상 증인 선서 및 증언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고 봅니다. 말씀하신 국회에서의 증언 감정에 관한 법률 제3조 1항에 따라 오늘 이 청문회에서 발언이 불리하게 작용될 수 있는 바 이런 관점에서 저희가 선서는 하지 않고 필요한 상황에 대해서 증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안지를 딱 누가 써줬는지 궁금한데요. 저는 저걸 보면서 참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지켜주셨구나. 저런 자가 국방부 장관 차관이라고 해가지고 우리나라를 지금 2년 가까이 지켜왔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도 참 우리나라가 버텼다는 거 참 놀랍지 않습니까? 오늘 선서 거부한 자가 3명이죠. 임성근은 뭐라고 얘기했는지. 이것도 피고발이 나올 겁니다. 보나마나 들어보시죠. 예, 저는 증언은 하되 증인 선서는 거부합니다. 현재 증인은 경북경찰청 공수처에 고발되어서 수사를 받고 있는 피고발인 신분으로 특검법안의 수사 대상에도 그 고발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서 법률상 증인 선서를 거부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또한 현재 수사 중인 고발 사건과 관련하여 수사기관의 그릇된 사실관계 및 법리 판단으로 공소 제기 당할 위험성이 남아있는 상황으로 증언 거부권까지 있습니다. 하지만 증인은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서 진실에 입각하여 성실하게 증언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저 말이 얼마나 모순이냐면요. 나 셋이 말이 똑같지 않습니까? 어디 뭐 같은 사람이 써준 것 같고 그냥 적은 대로 읽는 거죠. 근데 진실을 말하겠다라고 지금 말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위증의 벌 때문에 선서는 못한다. 이 자체가 모순이거든요. 아니, 진실을 말하는데 그럼 왜 위증죄가 겁이 납니까? 그러니까 진실을 말할지 않을 가능성도 있으니까 전 위증죄가 겁이 나서 선서 못합니다. 이렇게 말을 해야 논리 일관적인데 진실을 말하겠으나 선서를 할 수 없다. 그 자체가 모순 진술이다. 그러니까 거짓말쟁이라는 자기 고백입니다. 오늘 신은규 변호사님이 좀 바쁘실 것 같은데 제가 여쭤볼 게 많아요. 증언을 거부할 수 있는 경우가 두 가지 있더라고요. 형사소송법의 제148조, 149조. 근데 이제 148조는 근친자의 형사 책임과 증언 거부. 그러니까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사람.
법정 대리인이거나 후견 감독인 이거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형사소추 또는 공소 제기를 당하거나 유죄 판결을 받을 사실이 드러날 염려가 있는 증언을 거부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여기에 해당한다고 봐야 됩니까? 근데 이제 법문에는 누구든지 자기나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예. 뭐 불리하게 작용할 걸 염려해서 증언을 거부할 수는 있다고 저는 봐요. 그건 이제 형사소송법에 나온 본인의 방어권의 일종이고 뭐 극단적으로는 뭐 묵비권을 쓰기도 하죠. 그래서 이제 그 정도는 저는 뭐 피고발인이나 고발인 이제 고발을 당했을 때 이제 자주 나오는 이야기고 뭐 위증죄에 있어서도 증언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 자체는 있는 건 맞는데 지금 이 자리에 나와서 본인 스스로 그 얘기를 하면서 거부하겠다라는 것은 내 말이 거짓일 수도 있다라는 본인의 자기 고백이 그 안에 내재되어 있기 때문에 저는 뭐 권리인 거는 인정하지만은 그 말을 국민들 앞에 나와서 모순진술을 하는 것 자체가 저는 본인이 거짓말을 하고 있다라는 자기 고백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러니까 김성환 평론가님 자기나 이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라고 돼 있는데 유죄 판결을 받을 사실이 드러날 염려가 있는 증언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자신이 유죄 판결을 받을 것 같다라고 생각하는 거 아닙니까 지금? 찔린다는 얘기죠. 그렇죠. 찔리는 거죠. 그러니까 진실을 고백한다고 하면은 그거에 대해서 본인이 억울함을 얘기할 거면 얘기를 하면 되는 거죠. 근데 그걸 얘기를 했을 때 나와 관련되어 있는 내 재판에서 아니면 나의 어떤 형사 소추를 당하는 과정에서 나한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고 하는 얘기는 내가 얘기함으로써 인해서 솔직히 고백하면 그게 나한테 불리하게 작용하는 겁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나 다름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저 얘기는 말도 안 되는 거라고 보고요. 그러니까 특히 임성근 전 사단장은 예전에도 뭐 제가 지적한 적이 있었지만 현재 군인 아닙니까? 그리고 현재 군인이고 자기가 지금까지 뭐 떳떳하다고 얘기했던 사람 아닙니까? 그리고 최상병과 관련해서 이번 사건에 대해서 아니 사병들, 장병들, 병사들은 국가가 군말 없이 죽으라고 하면 죽어야 되는 존재라고 얘기를 했던 사람 아니에요? 근데 뭐가 두려워서 주인 선서를 거부합니까? 그게 군인 정신에 맞습니까? 현직 군인이 저런 식의 태도를 보이는 걸 국민들이 어떻게 생각할지 좀 의문이고요. 저는 이런 사람들이 왜 청문회 증인석에 나오겠다고 얘기를 했는가 그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이러려고 나온 거예요. 이거 안 나오면은 특검으로 가자는 목소리가 더 커질 거거든요. 그럼 더 불리한 상황이 오지 않겠습니까? 일단은 특검으로 가는 건 명분을 좀 떨어뜨리는 차원에서라도 나가야 되겠다. 이건 불가피하다 이렇게 본 거고요. 나와서 얘기하는 것처럼 나는 증인선서 거부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말에 대해서는 난 책임 안 질 거야. 이렇게 얘기하면서 빠져나가려고 나온 거라고밖에 보이지는 않는 거죠. 세미정 색소포님, 이 정부의 모든 행태를 보면 사자성어 인면수심밖에 생각나지 않습니다. 사람이 살면 얼마나 산다고 그러셨는데요. 또 한 가지 짚어드리고 싶은 대목이요. 오늘 정말 이 얼마나 역사적인 현장입니까? 이제 진실을 향한 첫걸음이 시작이 됐는데 온 국민의 눈과 귀가 쏠려있는 정말 관심이 가는 대목 아닙니까? 그런데요. 어디에서 하는가 이제 한번 쭉 채널을 돌려봤어요. 하는 데가 없어요. MBC, JTBC 두 군데만 지금 생중계로 이 청문회를 보여주고 있고 24시간 채널이라고 하는 데들도 다 지금 다른 걸 하고 있어요. 그거 뭐하러 24시간 그거를 그따위 방송을 뭐하러 합니까? 아니 임세현 대변인 네. 보셨죠? 네. 우리 아까 어디인가 보자 하는데 딱 두 군데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설마 했습니다. 그래도 보도 채널 24시간 보도 채널은 이 중요한 사건에 대해서 적어도 그 중계 24시간 아까 그러니까 모든 사항 중계 안 하더라도 초반부터 여러 가지 이 사항에 대해서는 중계를 해야 되는 게 맞거든요. 근데 지금 우리가 말하는 소위 말하는 보도 채널 중에서 이제 일반의 MBC랑 JTBC 말고는 전혀 하고 있지 않고 오히려 유튜브에서 이제 중계를 하고 있는데요. 저는 그래서 이 생중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또 느꼈던 게 뭐냐면 지금 저 세 사람의 태도 말을 맞춘도 똑같죠. 그럴 거면 셋이 왜 합니까? 그냥 이하 동문 해버리면 되죠. 시간 낭비하게. 그 왜 그러냐면 어차피 국민들이 관심이 많고 생중계로 중계되고 있고 다 지켜보고 있다는 거 알아요 저들도. 그런데 뻔뻔하게 여기서 선서를 안 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전 그 밑반 저변에는 야 니들이 어쩔 건데 내 뒤에 대통령 있어 검찰 있어
저는 그렇게밖에 읽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 법위의 초법적인 권력이라 보고 국민의 관심과 이런 분노에 대해서 전혀 아직도 반성의 김이 없고 나는 잘났고 니들이 어쩔 건데라는 태도라고 보여지고요. 그래서 또 하나 느낀 것은 이런 청문회에서는 당연히 그러니까 선서가 기본이 돼야 된다. 왜냐하면 진실을 밝히기 위한 건데 여기서 선서 안 하고 거짓말할게요. 나 거짓말하러 왔어요. 위증하기 싫어서 라고 이렇게 뻔뻔하게 대놓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이제부터는 방어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 뭐 야당에서도 한번 고려를 해야 될 것이 청문회에서 증인 선서를 반드시 해야 된다는 입법 조항을 만들어서 좋겠다라는 생각도 추가로 들었습니다. 근데 여기 이제 좀 재밌는 장면은 뭐냐면요. 저는 이 세 분이 증언 거부를 할 수 있는 뭐 본인이 하면 하는 거니까 그거에 대해서 전 존중은 할 수 있겠는데 거짓을 말할 가능성을 이제 본인 스스로 인정했다라는 이제 모순이 있는 거고 또 하나는 저기 뭐 고발되어 있는 사람이 한두 명입니까? 다 재판받고 있는 사람들 지금 모여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 중에서도 유독 이 3인방 이종섭, 신범철, 임성근 이 세 분만 증언 선서를 거부한다라는 것은 다른 분들과의 이런 형평에 있어서도 본인들이 더 지금 거짓말을 많이 하고 있다라는 더 자기 고백 아닌가 그런 좀 상대평가도 가능할 거다. 저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우아빠 헨리님이요. 언론 정말 쓰레기 같은 언론사들 많네요. KBS, SBS 그리고 종편과 항상 청문회 할 때마다 생방송 중계했던 YTN 연합뉴스에서도 볼 수 없습니다. MBC, JTBC만 언론인가 봅니다. 그렇게 한탄하셨고 이은주님. 그래요. 청문회 중계하는 언론사와 중계하지 않는 언론사를 기준으로 워치독과 랩독을 구별하면 답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예. 그래놓고 애완견이라고 그러면 발끈합니까? 이런. 지금 평소에 비해서 동시 접속자 수가 상당히 적습니다. 예, 이해합니다. 관심 가는 청문회니까요. 그거 보시는 거 이해하는데요. 다만 지금 우리 동시 접속해 계신 분이 5,500분 넘으신데 찐 정어리들이라고 생각하십니다. 그러면 지금 5,500분이라도 빨리 좋아요 눌러주세요. 지금 좋아요는 2,000명이 안 되거든요. 좋아요 눌러주시고 찐 정어리 딱 확인 한번 해 주십시오. 우리라도 한번 확실하게 가봅시다. 지금 세 사람 왜 증인선서 거부했는가. 근데요, 증인선서 거부할 거를 이미 다 알았더라고요. 정청래 법사위원장이 시작할 때, 너네들 선서 거부하면 어떻게 되는지 알려줄게 친절하게 설명을 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이종섭 증인, 제가 아까 안내 말씀 드리는 과정에서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증언을 거부할 수 있는 형사소송법 제148조, 149조밖에 없는데, 거기는 본인이 잘못 발언할 경우 본인이 혹시 죄를 받을까봐 우려스러워서 거부하는 경우인데 그것은 본인한테 불리할 수도 있습니다. 국민 이미지상.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부 이유를 밝혀주셨기 때문에 그것과 관계없이 국회에서는 증언감정법에 따라 법에 저촉된다면 고발 조치하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왜 증언을 하는데 선서를 안 한다고 할까? 본인이 거짓말을 했을 때 위증죄로 처벌받는 것이 두려워서 그런 것도 있지만 저는 이것 때문이라고 봅니다. 사실 우리가 지금 이건 어떤 과정입니까? 어떤 맥을 찾아고 하는 과정 아닙니까? 그 끝에 누가 있습니까? 이거는요. 주범을 찾아가는 과정입니다. 주범. 지금 이제 공범 하수인들 상대로 청문회하고 있는데 어떤 놈의 범인인지 국민들이 다 안단 말이에요. 그걸 막아보려고 하는 짓으로 봅니다. 오늘 그래서 법사위에서도 그런 말이 나옵니다. 이것은 윤석열 청문회다. 그리고 윤석열이 나와야 된다는 얘기도 했습니다. 이성윤 의원의 발언을 들어보시죠. 오늘 청문회에 반드시 출석해야 할 증인이 한 명 있습니다. 제가 입법 청문회 준비 과정에서 발견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 8월 2일 그 사람과 이종섭 장관이 첫 번째 통화한 후에 박정훈 대령에 대한 인사조치가 검토가 되었고 그 사람과 이종섭과 두 번째 통화 중 박정훈은 해병대 수사단장에서 보직 해임됩니다. 그 사람과 이종섭이 세 번째 통화한 후에 국방부는 박정훈이 전북 경북경찰청에 이첩한 해병대 수사 기록을 회수합니다. 다 아시겠지만 그 사람이 윤석열 대통령입니다.
작년 8월 2일 그 사람 때문에 모든 게 뒤집혀버립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 청문회에 출석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비록 정인 의결 과정에서 빠져버렸지만 역사의 기록을 남기기 위해서 의사진행 발언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렇죠. 윤석열 나와야 제대로 된 증인이 되겠죠? 당연하죠. 그러니까 저는 이 최혜병 특검법이 전 윤석열 특검법이다라고 이름을 바꿔 불러야 된다라고 진짜 생각을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예, 이미 기전에 했었고요. 뭐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꼼꼼하게 단계별로 다 하나하나 전화를 넣은 것까지 지금 다 보도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수사 외압이라는 것이 두 가지로 나타난 거죠. 박정훈 대령에 대한 해임, 하나는 기록 회수. 근데 이 기록 회수 같은 경우에는 회수의 근거 조항도 없는데 그냥 대통령이 갖다 시킨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거에 대해서 진실이 밝혀지기 위해서는 윤석열 대통령의 출석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고, 제가 이 법률 조항만 좀 설명드리면은 국회에서의 증언 감정에 관한 법률이 있는데, 여기 불출석 등의 죄에는요, 아까 선서를 거부한 사람들은 3년 이하의 징역이고요, 위증을 했을 때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이거든요. 그러니까 징역의 양을 좀 줄이기 위해서 저 세 분이 좀 머리를 나눈 대로 쓴 것이다. 예, 그 부분만 좀 설명을 드립니다. 근데요, 김성한 평론가님, 얼마 안 남았어요? 얼마 안 남았어요? 지금 저 윤모 청문회에 나와가지고 추궁당하고 법의 심판대에 쓸 날 얼마 안 남았다고 생각합니다. 한강 철교도 씹어먹을 정도로 대단했던 전두환, 노태우 다 서 있었잖아요. 네? 맞습니다. 맞습니다. 이거 거부한다 그래가지고 안 밝혀질 거 아니고요. 전 다 밝혀질 거라고 생각하고요. 이거 임기 내내 막 가로막는다고 해서 임기 끝나고 나면 괜찮겠습니까? 지가 전두환이보다 더 셉니까? 전두환이 네. 한강 철교도 씹어먹을 사람 아니었습니까? 전두환도 청문회 나와서 거부했더라고요. 제가 방금 전에 그랬어요. 그래갖고 어떻게 됐어요, 나중에? 아, 노무현, 그렇죠. 결과적으로 예. 그렇게 된 거잖아요. 굉장히 비참한 최후를 맞았다. 이렇게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아, 그럼 그 전두환 때 혹시 그 노무현 대통령이 막 항의하면서 손가락질하고 전두환한테 예. 항의하는 그게 그 청문회 때 나온 그때군요. 거예요. 그때군요. 그때 청문회 때 나왔는데 막 입장문만 딱 읽고 그냥 바로 퇴장하려고 한 거예요. 그때 전두환이가 선서를 안 했으면 전두환이 그때 진실을 얘기했습니까? 아니요, 아예 안 해가지고 노무현 의원이 그렇게 했던 거 아닙니까? 준비된 발표문만 읽고 뭐 제대로 대답 안 하다가 자기가 그냥 가버리려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노무현 대통령이 막 거세게 항의하는 게 그 역사적으로 유명한 장면입니다. 그러니까 이랬던 사람들이 결과가 어땠습니까? 윤석열 대통령 지금 막는다고 해가지고 자기 책임 없어지는 거 아니거든요. 퇴임 후에 윤석열 대통령 김건희 여사, 뭐 그 장모부터 시작해서 다시 다 책임을 물을 거라고 생각해요. 이거 지금 잠깐 자기가 권력 잡고 있으니까 이 책임에서 비껴갈 거라고 착각하는 모양인데 절대 국민들은 그렇게 두지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임세은 대변인 보시기에 전두환하고 윤석열하고 누가 더 센 것 같아요? 둘 다 사실 좀 저는 누가 세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사실 윤석열 대통령은 깡다구가. 깡다구요? 뭐 둘 다 깡 없어 보이고 사실 윤석열 대통령 어떻게 보면 좀 쫄보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얼마나 자신이 없으면 밑에 사람 시켜다가 뒤에 숨고 부하 뒤에 숨고 맨날 본인은 아니다라고 얘기하고 다 아래 사람한테 책임 전가하지 않습니까? 그야말로 진짜 심각한 쫄보죠. 제대로 된 책임을 갖고 있는 권한과 그 권력을 갖고 있는 윗사람, 그러니까 예를 들면 리더라면 절대로 저런 행동 못합니다. 하다못해 그 어린아이들 세계에서도 1학년, 2학년, 3학년 이렇게 놀잖아요. 아이들도. 그러면은 거기서도 자기들끼리 뭐 큰애가 뭐 리더를 갖고 해서 놀다가 시끄럽다 떠들다 어른들 혼나면 뭐 제가 시켰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어린아이들 수준보다도 훨씬 덜 떨어진 수준을 갖고 있는 게 이 나라 대통령이 이게 우리의 불행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국민들은 현명하시기 때문에 이 불행한 일들을 절대로 좌시하지 않을 것이고 저는 이번에 최혜병 이 사건에 뭐 지금의 청문회를 비롯해서 이제 특검이 진행이 된다면 낱낱이 밝혀질 것이고 이 윤석열 정권은 본인이 던진 그냥 본인이 던진 폭탄을 자기가 지금 다시 되맞을 일이 전 올 날이 머지 않았다. 그리고 그 말로는 매우 불행할 거다.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는 오늘 이 청문회가 시작점이 된다고 저는 봅니다. 우리 이체 양명주의 가장 이제 어떻게 보면 가장 시급하게 이제 처리해야 될 이런 수사 외압 사건이라서 먼저 하는 건데 오늘 저는 시작으로 해서 제가 오늘 6월 21일 아닙니까? 약간 예언적으로 좀 한번 말씀을 드려보자면은 저는 언젠가는요 윤석열 정부 청문회를 한번 하는 날이 올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날에는 윤석열, 김건희, 한동훈이 한 자리에 모여서
국민의 대표들인 국회의원들에 의해서 추궁을 당하는 날이 저는 오고야 말 것이다. 그래서 저는 그 자리까지 가야 되기 때문에 오늘 저 자리에 이종섭, 뭐 임성근, 또 박정훈 대령 다 모여 있으니까 뭔가 이렇게 진실이 밝혀질 것 같은 느낌이 들잖아요. 저는 언젠가는 윤석열 정부에 대한 저는 총괄적 청문회, 그 자리에는 윤석열, 김건희 이 부부와 한동훈까지 다 모이는 그날이 저는 반드시 와야만 하고 올 것이다. 예, 저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예. 최은순도 있습니다. 아, 최은순도 뭐 부를 수 있으면 도 좀 다 불러야죠. 예. 미 델피님, 세계 최초 부부 동반 청문회. 기대됩니다. 아니 뭐 해외 토픽에는 실리겠지만은 예. 저는 반드시 해야 된다. 왜냐하면 지금 이 사안에 대해서도 뭐 지금 임성근 구명 로비설까지 다 나오고 있잖아요. 이것들을 총체적으로 밝히기 위해서는 이제 김건희 여사까지도 다 불러서 종합적으로 물어볼 날이 올 것이고 뭐 그 자리에서 둘의 진술이 어긋나는 이런 장면도 연출된다면은 상당히 흥미로울 것이다. 서로 뒤집어 씌우면 참 볼만하겠다. 이 사람이 그랬어요. 아니야 네가 그랬잖아. 어? 근데 질문하는 사람은 추미애 남을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지 않아요? 네, 네. 그런 것 네. 남을 것 같고. 그러니까 지금까지 태도를 봤을 때 아마 이제 이런 청문회가 있다고 잠시 상상을 해보면 이래서 대답은 전부 다 이제 김건희 여사가 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시키는 거 이렇게 말해, 이렇게 말해라고 옆에서 지시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하고 역할을 한번 해볼까요? 그러면 추미애 의원한테 혼날 수도 있어요. 아, 이향님이 그 사람이 청문회 나오면 뭐 하겠습니까? 둘레둘레 하고 코 몇 번 풀면서 국민들 속 뒤집을 텐데요. 한 명은 코 풀고 한 명은 가래 뱉고 보기 좋네요. 나홀로님, 아, 좋아요 눌렀어요. 앵커님, 저 찐정을 인정하신 거죠? 그럼요, 그럼요. 오는 마음이 무거웠는데 인정받고 풀렸네요. 그러셨는데 나홀로님, 참 잘했어요. 감사합니다. 신드련님, 나도 찐정얼인데 선크림 받고 싶어요. 매일 출석 좋아요 구독 중인데요. 드려야지요. 오늘 찐정얼이 오셨는데 제가 아까 부탁드렸더니 지금 벌써 3,400명 좋아요 눌러주셨는데 감사합니다. 좋아요 눌러주시면 좋아요. 돈마니님, 해설방송이 더 좋아요. 저것들 얼굴 보기도 싫고. 그렇기도 하지요. 슈크림님, 군 생활 시절 별들은 하늘보다 높고 존경의 대상이었는데 지금 국회에 나와 있는 저 어깨 별 두 개 참 초라한 똥별로 보인다. 예. 윤석열 청문회가 돼야 된다라고 했는데 박지원 의원도 그 얘기를 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증인 12분. 제가 그 유명한 박지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께서는 거부하는 자가 범인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오늘 증인 선서를 하지 않는 자는 거짓 진술을 하겠다 이렇게 국민은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됐든 순직 해병이 당신들의 부하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런종석 전 국방장관 차관, 해병대 사단장이 그렇게 뻔뻔하게 표정 하나 바꾸지 않고 자기 주장만 하는지 이건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까지 전화나 문자는 대통령과 이종섭 장관 등 55명이 36,777건의 내용이 밝혀져야 순직 해병의 억울함이 나타나는 겁니다. 어떻게 해서 55명이 36,777건의 통화 문건을 했는지 이것은 최해병의 청문회가 아니라 저는 윤석열 청문회가 돼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국회 정상화에 협력해 주신 박성재 장관께 감사를 표. 예, 방금 이제 36,777 얘기했는데 저 부분은 나중에 3,677건으로 정정했습니다. 그 부분은 설명을 드리고 윤석열 청문회죠. 그 주범 윤석열을 향해 진실을 찾아가는 과정. 그러니까 신흥기 변호사님, 결국은 이제 실체적 진실이라고 우리가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것을 찾아가는 과정이 재판도 있고 또 이런 청문회도 있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 국회 차원에서 진실에 접근하는 노력의 일환으로 봐야 될 텐데요. 이미 진실의 그림은 거의 다 나왔습니다.
퍼즐이 많았는데요. 이제 다 맞춰졌고 제가 봤을 때는 진실을 판단하는 데 있어서 좀 과하게 나온 것 같아요. 너무 많이 나와 있고요. 저는 오늘 만약에 제가 저 자리에 있다면은 전 증인들한테 한번 그렇게 질문해보고 싶어요. 신범철 차관 앞에 놓고 언제부터 이렇게 거짓말을 잘하기를 시작했는지를 한번 좀 물어보고 싶습니다. 표정 하나 안 바뀌고 그동안 이종섭 장관도요. 윤석열 대통령하고 이 사안으로 통화했던 적 없다고 국회 나와서 카메라가 찍는데 다 이미 얘기했거든요. 근데 그거 다 거짓말로 드러났거든요. 언제부터 이렇게 거짓말을 잘한 겁니까? 50대부터 잘한 겁니까? 55세 때부터 잘한 겁니까? 이거 정말 물어보고 싶고 저렇게 표정 하나 안 바뀌고 거짓말을 오늘 또 하겠지만은 저는 그 흔들리는 동공 그리고 떨리는 입술 요거를 좀 오늘 의원들이 좀 잡아내고 국민 여러분들께서 또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미 진실은 다 전 나와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우리 이런 청문회 때 나와가지고요. 제대로 증언하지 않거나 거짓말하는 사람들이 유형이 있어요. 내가 직접 지시를 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이 되는 사람들은 저런 식의 태도를 보일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대통령이 그러라고 시켰는데 내가 중간에서 무슨 힘이 있어요? 시키는 대로 전 했을 뿐인데 이런 식의 생각들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떳떳한 거예요. 사실은 자기 입장으로 보면 억울한 감정도 있을 수 있겠죠. 근데 그게 대통령이 처벌받는 단계로까지 나아갈 정도가 되면 자기도 중간에서 당연히 처벌받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해관계가 일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렇게 나와서 저 사람들이 저런 식으로 얘기할 수 있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제가 아까 이런 사람들이 어떤 일을 당할 수 있는지 아까 전두환 말씀하셨잖아요. 전두환 때 노무현 대통령이 어떻게 했는지 궁금해가지고 피디님한테 좀 찾아달라고 부탁드렸어요. 영상을. 근데 지금 이게 되게 좀 짧다고 하는데요. 한번 좀 보여주시면 혹시 준비됐나요? 아직은 저렇게 될 수 있다는 걸 제가 말씀드리고 없어요. 싶어서 보여줄 수 있나요? 지금 아니, 없어요. 준비가 안 됐어요. 네. 그때 명패 집어던졌어요. 예, 예. 명패 그랬죠. 맞을 수도 있습니다, 저 사람들. 명패가 아니라 지금 뭐 거의 뭐 작두에서 칼을 맞아도 시원찮을 판이죠. 우리 그 군대 보낸 어머니들 입장에서는. 근데 저들이 저렇게 계속 뻔뻔하게 거짓말을 하는데 뭐 눈 하나 깜짝 안 하지 않습니까? 아까 우리 신윤규 변호사님 너무 좋게 얘기하셨는데 뭐 떨리는 입술 동공 이거는요. 어느 정도 양심이 있는 사람이 내가 거짓말을 해야 약간 그래도 양심에 찔려서 눈이라도 흔들리고 입술이라도 떨리는데요. 저들은 이제 양심이라는 것은 초에 없고 그럴 마음도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본인이 이제 거짓말을 했다고 생각도 안 할 것 같아요. 이제 내가 하는 짓이 다 진실이고 내가 말하는 거짓이 이미 진실로 체화되고 동화되고 이미 입력이 다 된 것 같은 느낌입니다. 그래서 저들은 아마 거짓말 탐지기에도요 안 나올 수도 있어요. 이미 그렇게 입력돼 버려서. 그래서 저는 또 하나 느낀 게 그 임성근 사단장의 이 아까 말한 그 별을 보고 그동안 그 지금까지도 한 달에 한 3명 정도가 군대에서 사망을 한다고 해요. 저희가 알지 못하지만. 그래서 저 별에 얼마나 수많은 그 순직한 병장들의 이런 피가 녹아서 올라가 있는 건가라는 생각에 정말 너무 분통이 터졌습니다. 아니 근데 저는 이제 그 3명에 대해서 선서 거부한 사람들은 저도 뭐 동공 안 흔들릴 것 같아요. 근데 나와서 선서한 다른 증인들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면 유재훈 법무관리관도 아까 나와 있고 뭐 임기훈 국방비서관도 나와 있던데 이런 사람들은 중간에서 좀 눈치 보고 있는 거거든요. 죄수의 딜레마로 더 진실을 은폐할 수도 있지만은 죄수의 딜레마로 서로 이제 진실을 더 부는 쪽으로 갈 수도 있기 때문에 저는 오늘 청문회장에서 그런 분위기 환기가 대전환이 좀 이루어질 수도 있다. 그리고 그렇게 돼야만 하고요. 예. 이미 박정은 대령 재판에서요. 그 서로 간의 주장이 엇갈리는 게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나와가지고 예를 들어서 중간 이게 보고체계가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오늘 뭐 한국일보도 굉장히 잘 정리했던데요. 이렇게 딱 요약을 하자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윤석열 대통령이 이종섭 장관이든 누구한테 연락을 해요. 연락하면 대통령 참모들이 그냥 막 다 난리가 나는 겁니다. 국방부, 군 수뇌부가 그 대통령 참모들한테 연락받는 거예요. 국가안보실, 뭐 공직기강 비서관실 이런 데 연락을 받고 그다음에 막 집중적으로 막 연락이 서로 간에 주고받은 다음에 그다음에 최상근 사건 흐름이 바뀌는 이런 패턴이 전형적으로 날짜별로 반복되는 일이 발생했거든요. 그러면은 한쪽에서 다른 한쪽으로 지시를 하거나 하면 그 중간에 껴있는 사람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 사람은 또 다른 사람한테 연락을 하거나 지시를 내줬을 거예요. 그러니까 지시한 사람과 중간에 그 연락을 받고 또 다른 사람한테 지시한 사람의 얘기가 엇갈리기 시작하면은 걷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그런 당사자들이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증언이 어떻게 엇갈리는지 이걸 좀 보면 이 사람들 중에 누가 거짓말을 하는지 결국 궁극적으로 윤석열 대통령까지 어떻게 타고 올라가야 되는지 우리가 알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근데 저 사람들 중에서 딱 하나 분명한 건요. 박정훈 대령 있지 않습니까?
두 발 벗고 잠은 편안히 주무실 거예요. 제가 그럼요, 볼 때는. 그럼요. 왜 진실을 예. 말하니까 두려울 게 없고 오늘 청문회를 예. 얼마나 손꼽아 기다렸겠습니까? 근데 나머지 지금 아홉 명은 뭐 매우 고난 그 고뇌와 갈등의 밤을 보내고 있겠죠. 범민이 많을 거라고 예상은 합니다. 제가 지금도 기억하는 게 김정민 변호사께서 그러니까 박정훈 대령의 변호인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진실을 말하면 편하게 잘 수 있다. 진실을 말하면 편하게 잘 수 있다. 반드시 죄는 지은 대로 가는 법입니다. 오늘 증인들이 선서를 거부하고 세 사람이 그렇게 하니까 법사위 간사죠. 민주당의 김승원 의원 의사진행 발언을 하는데 이야기하다가 참 그 복받치는 감정을 참지 못하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그 심정이 고스란히 전해졌습니다. 같은 마음으로 느꼈거든요. 김승원 의원의 의사진행 발언 한번 들어보시죠. 이 자리 체병 유족들이 보고 있고 군대를 보낸 부모와 가족들이 이 자리를 주목하고 있습니다. 체병 엄마가 체병을 우리 아이라고 부릅니다. 왜 우리 아이 구명조끼도 안 입히고 거기를 그 경류 속에 보냈냐고 울부짖습니다. 군대를 보낸 가족들 집중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대가 정말 나아질까? 근데 공직에 있던 사람들이 공직에 있었던 일을 갖고 자기가 뭐 유죄 판결 그것 때문에 증언을 거부하겠다고요? 형사소송법에 정해진 권리라고요? 여기 의원님들이 국회의원들이 뭘 물을 줄 알고 전체를 다 거부한다는 겁니까? 선서를 하고 본인에게 불리한 사실이 있으면 그때 거부해도 되는 것을 선서를 안 하고 증언하겠다? 처벌 안 받으니까 거짓말 마음대로 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하겠다? 그게 지금 공직자로서 국민 앞에 할 말입니까? 박정훈 대령 보십시오. 본인 위증해벌을 각오하고 증언하겠다고 저렇게 떳떳하게 앉아있지 않습니까? 누가 봐도 누가 진실을 얘기할 각오가 돼 있는지 뭐 하는 겁니까 지금? 박정원 대령은 집단항명 수혜로 구속까지 당할 위기를 극복하면서도 그 탄압을 받으면서도 지금 위증해벌을 각오하고 진실을 국민 앞에 최혜병의 영전 앞에 밝히겠다고 저렇게 앉아있는데 세 명이 뭘 질문할 줄 알고 지금 선사 자체를 안 하겠다는 겁니까? 당신들이 공직자 맞아요? 국민들에게 사실을 구해야 될 공직자 맞냐고요? 국가의 독봉을 받으면서 지금 그게 고위직까지 올라와서 뭐 하는 겁니까 지금? 청문회 나와가지고 선서를 거부한다. 국민들이 이미 마음속으로 다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 우리 지나온 역사를 보면은요 국민들이 어느 때 분노합니까? 잘못했다고 사과하고 고개 숙이고 반성하며 용서해 줄 마음이 돼 있는 우리 국민들입니다. 그런데 네가 그 짓을 했다는 걸 뻔히 다 알고 있는데 그걸 감추려고 하고 속이려고 하고 그럴 때 분노하는 거고요. 나아가서 지금은 그때보다 분노 지수가 더 높은 게 단순히 감추고 피하고 하는 데 있지 않고 오히려 죄진 놈을 상주고 올바른 일을 하려고 하는 자를 벌주고 이런 짓을 하는가 국민들이 참지 못하는 겁니다. 지금 청문회 보고 계시는 분들이 이제 조금씩 오고 계신데 이종민님 청문회 속 터져 못 보겠습니다. 증인들 싸가지가 없어요.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HW전님 나와 있는 얼굴을 보자니 달려가서 전라도 말로 쌍판때기를 긁어버리고 싶더라고요. 어떻게 공직자라는 인간들이 저렇게 뻔뻔할 수 있는지. 지금 오늘 아마 바로 의사진행 발언에서 김용민 의원이 얘기해가지고 고발 의결을 했을 겁니다. 제가 그것까지 본 것 같은데 정청래 위원장이 형사소송법 148조 149조 설명하면서 여러 차례 경고를 합니다. 많이 쫄렸을 것 같은데 그 부분 한번 들려주시겠습니까?
오늘 회의는 우리 위원회가 지난 14일 채택한 청문회 실시 계획서에 따라 개최되는 순직해병 수사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관련 입법 청문회입니다. 참고로 오늘 청문회는 고 최혜병 유가족이 지켜보고 계시고 국민적 관심이 매우 높습니다. 국회 방송 등 많은 언론 매체에서 생중계를 하고 있습니다. 의사 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국가는 무엇입니까? 국가는 국민 영토 주권의 3요소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군대는 무엇입니까? 군대는 국가 수호를 위해 존재합니다. 국민의 생명을 지키려다 한 군인이 순직했습니다. 한 사람이 천하이고 우주라 했습니다. 고 최상병의 천하와 우주가 눈을 감았습니다. 유가족들은 뜬 눈으로 불면의 밤을 지새우며 피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밤에 편히 잘 수 있는 건 우리에게 해를 끼치려는 자들이 언제나 준비 중인 것처럼 우리 병사들이 항상 그들을 대비하기 때문입니다. 군대에 자식을 보낸 부모들은 밤잠을 설치며 자식 걱정을 합니다. 국가의 명령에 따라 수해 현장에서 안전보호장치 없이 임무를 수행하다가 한 병사가 목숨을 잃었습니다. 고 이수아님, 최혜병 어머니는 마음이 또 한 번 무너져 내리는 청문회가 되지 않기를 바라봅니다. 그렇게 주셨는데 임세현 대변인님, 정말 그 진실을 밝히기 위한 청문회인데 국민들 분노 지수만 더 높이는 그런 청문회가 되면 그 분노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다 오롯이 어디로 가겠습니까? 우리가 손가락 향하고 있는 곳, 임 최혜병 사건의 그 가장 핵심 관계자로 가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누군지 얘기 안 해도 다 알잖아요. 그럼 그 저는 이 정권의 말로가 뻔하다고 보고, 이미 이번 총선을 통해서도 레임덕을 떠나 데드도까지 온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 세 분, 선서 안 한 세 분은 이미 사실 레임덕 온 사실상 반쪽짜리 정권 뭐 지키겠다고 저렇게 불명예스럽고 국민 앞에서 창피한 일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래도 이번 청문회가 다행인 것이, 그래도 특검까지 가기 전에 이런 사건이 나온 것은 우리가 국민의 분노 지점에 좀 약간 식었었어요. 근데 이걸 한 번 더 높이는 계기가 됐다고 보고요. 그리고 이제 아마 그 관계자들이 서로 다른 증언들을 할 겁니다. 예를 들어서 다른 뭐 대질신문 할 때도 이 사람 말 이 사람 말 다를 거라고 보는데, 적어도 저는 오늘 증언 그 선서 안 한 세 명의 말은 뭔가 다른 사람과 의견과 충돌됐을 때 아 선서하는 저 사람이 거짓말이다라는 빌미는 분명히 준 것 같아요. 그리고 이번 청문회에서 저는 핵심이 그 유재은 씨가 저는 보는데 법무관리관. 예, 법무관리관 그분이 사실 그 가장 중요한 그 전화였던 8월 2일 전화에서 대통령이 뭐 전화 몇 번 하고 중간에 막 계속 전화통 연결고리지 않습니까? 이 사람한테 전화했다가 뭐 경찰서에서 전화했다가 이첩 가는 것도 관련 전화했다가 뭐 등등의 이분이 핵심이라고 저는 봐요. 그래서 이 사람 입을 좀 주목해야 된다. 다행히 근데 이분 선서를 하셨습니다. 선서했어요. 예. 그래서 만약에 이분이 뭐 기억이 안 난다 식으로 국민을 우롱하는 게 아니라면 저는 여기서도 뭔가 대질신문에서 또 다른 진실이 나올 거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대전 앞서 의원이 얘기하는 것 보면서 정말 저도 마음이 착잡한데요. 윤석열 대통령이 군 통수권자잖아요. 군 통수권자가 물론 전신은 아니지만 이런 일 하라고 군 통수권 줬습니까? 어? 한 사병 수사하는 거 그거 개입하라고 통수권 줬습니까? 대통령한테? 그건 마음대로 자기가 쓰는 거예요. 그냥. 근데 그러니까 난 면책될 수 있어. 이런 말도 안 되는 얼토당토하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고요. 북로 조약 맺은 거 아마 많은 분들은 보셨을 거예요. 유사시에 군사 자동 개입 조항이 들어갔다고 그래요. 그것 때문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우려하거든요. 우리 정부가 거기 조항 들어갔다는 얘기, 북한이 조문 공개하자마자 대뜸 얘기한 게 뭡니까? 우크라이나에 무기 지원하는 거 검토하겠다 그랬어요. 155mm 포탄부터 시작해서 정밀 무기 지원하겠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그러니까 푸틴이 뭐라고 합니까? 아주 큰 실수가 될 것이라고 얘기하니까 우리 정부가 반발해가지고 또 힘은 힘대로 한번 싸워보자고 덤비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럼 자기가 싸웁니까? 윤 대통령이 가서 싸울 거예요? 지금 저기 나와 있는 저 사람들이 가서 싸울 거예요? 자기가 총 쏴요? 물러나서 지휘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아니 국가에
안보 위기는 다 자기들이 초래해놓고 관리는 못하고 그러고 난 다음에 사병들한테 그것도 이런 일이 발생했는데 거기에 대놓고 온 국가 안보실부터 시작해서 대통령실이 다 동원되고 군수사 무력화하고 수사 개입하고 누가 이러라고 했습니까? 이러는데 어떻게 군대를 보내고 싶겠어요? 저도 아들이 있지만 저 군대 보내기가 싫어요. 요즘 보면 누굴 믿고 군대를 보내겠습니까? 아무도 책임 안 지는데? 그리고 밑에 하급지 대대장한테만 책임 물었잖아요. 두 명한테만. 이런 군대 어떻게 보내겠습니까? 들어가가지고 막 야단치고 뭐 폼 재려고 하는 사단장은 내가 그런 적 없다고 그러면서 발뺌하고 말도 안. 그리고 훈련병도 그러잖아요. 가가지고 군기교육 받는다 그러고 얼차례 받다가 죽잖아요. 이런 군대 누가 보내겠습니까? 저 같아도 안 보내려고 하겠어요. 뺄 수 있으면 빼고 싶어요, 진짜. 이게 대한민국 국민들이나 부모들의 마음 아니에요? 근데 그 중간에 있었던 자들이 나와가지고 증언선서나 거부하고 자기 책임 회피하고 자기만 살겠다고 저렇게 하는 거 보면서 국민들이 무슨 생각하겠습니까? 대통령은 뒤에 숨어있고. 화가 안 날 수가 없어요. 지금 청문회 보시면서 아주 열이 난다, 분통이 터진다 하는 분들이 좀 많으신 것 같은데요. 사악한 증인들과의 싸움입니다. 정말 지혜롭게 잘 싸워야 되겠지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자는 놈은 깨울 수 있어도 자는 척 하는 놈은 절대 못 깨웁니다. 지금 증인으로 나와가지고 선서 안 하고 대놓고 지금 거짓말 하겠다고 저렇게 버티는 놈을 그 입을 열게 하는 거 참 쉽지 않습니다. 여러 가지 방법, 정말 사자처럼 용맹하고 뱀처럼 지혜롭게 제가 주문합니다만 정말 저들을 열 수 있게 하는 방법은 지금 왜 저자들이 선서를 안 합니까? 윤석열이 무서워서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러면 무서운 걸로 따지면 윤석열보다 국민이 더 무섭다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해줘야 되고요. 저 마음을 녹이려면 지금 왜 이 진실을 밝히는 것이 중요한가? 최혜병의 부모를 떠나서 대한민국 국민들이 이 나라가 올바로 서기를 바라는 그 마음, 그걸 좀 느끼게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당신들이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얼마나 큰 죄인가, 이런 것을 느끼게 해줘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저자들은 절대 입을 열지 않을 겁니다. 그럴 각오를 하고 나왔으니까요. 오늘 박정훈 대령이 딱 나와서 이야기하는데 그걸 보고 가슴이 아팠다, 눈물 흘렸다 하는 분들이 참 많으시더라고요. 한 10분 정도 발언을 했는데요. 그 부분 한번 일부를 좀 들어보시죠.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전 해병대 수사단장 박정훈 대령입니다. 오늘 저는 무거운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너희 죽음에 억울함이 남지 않도록 하겠다. 책임 있는 자에게 반드시 책임을 묻겠다. 이 말은 제가 고 최수근 시신 앞에서 다짐하고 약속한 말입니다. 시간은 무심하게 흘러 다음 달이면 최상병이 사망한 지 벌써 1년이 됩니다. 사건의 실체 진실은 규명되지 않고 있고 책임자 처벌은 요원하기만 합니다. 최근 최수근 상병 어머니의 편지를 보고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며 죄송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누가 내 아들을 구명조끼 없이 물에 들어가게 하였는가? 누가 그 세찬 물살에 장화를 신게 하였는가? 편지 속 어머니의 질문은 작년 7월 28일 제가 남원에서 유가족 대상 수사 결과를 설명하였을 때 하신 말씀과 같습니다. 1년이 가까이 지났는데 아직도 어머니는 똑같은 질문을 하고 계시고 그 질문에 답하지 못하는 현실에 죄송하고 또 죄송합니다. 세상의 법정이 굳이 필요한가 그런 생각 들지 않습니까? 신인기 변호사님. 그러니까 지금 저 자리에 군인들이 많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군인들 중에서도 이제 최소 대령 이상, 그러니까 다 이제 별들을 달고, 그러니까 군 지휘부들이 다 나와 있는데요. 참 부끄럽죠. 예, 저런 사람들이 국가 안보, 국민의 생명 안전을 지켰다라는 것을 믿기가 어려울 정도로 참 어이가 없는 그런 상황인데,
사실은 저도 지금 예비군 6년 차입니다. 제가 군대를 좀 늦게 가서 아직도 제가 이제 때마다 이제 예비군 훈련을 받고 이제 마지막 해를 보내고 있는데요. 사실 저 군수뇌부들이 그 국방력을 가지고 지켜야 될 사람은 정말 국민이거든요. 그럼 저는 체외병은 국민 중에 국민이죠. 정말 평범한 국민들이 군의 의무를 다하기 위해서 갔고 또 그 체외병 어머니 입장에서는 자신의 자녀를 또 보냈기 때문에 체외병의 어머니도 국민 아닙니까? 근데 저 수뇌부들이 지켜야 될 대상은 최수근 해병 그리고 그 가족들 그 저 이런 국민들을 지켜줘야 되는데 지금 저 사람들 누구 지키고 있습니까? 임성근이라는 자가 도대체 뭔데? 임성근 지키기로 들어갔고 지금 저 사람들이 구치기 들어가는 것은 결국 그 수사외압의 몸통이라고 할 수 있는 윤석열이라는 그 자, 윤석열이라는 개인을 지금 지키고 있는 거 아닙니까? 아니 왜 우리가 세금 들여가지고 군을 조직하고 물리력을 쓸 수 있게 해주고 그 힘을 줘가지고 국민을 지키라고 했는데 왜 지금 윤석열, 임성근을 저 사람들은 보호하고 있죠? 왜 지키고 있죠? 이거 완전히 엉뚱한 일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진실을 파헤치려고 했던 저 박정훈 대령, 저분이 잘못한 게 뭐가 있습니까? 법에 따라서 수사하고 이첩한 게 단데 왜 갑자기 항명이 되고 1년 내내 저런 고난과 시련의 시간을 겪어야만 하는 것인지 저는 이 국가가 지금 조직적으로 개인들을 괴롭히고 개인들을 못 살게 구는 정말 이런 식으로까지 대한민국이 저는 타락했다라는 것이 정말 믿기 어렵고요. 근데 엄연한 현실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거를 바꾸기 위해서는 아까 앵커님 말씀하신 대로 윤석열이 무서워서 지금 저러는 것 같은데 국민 알기를 우습게 아는 거고요. 국민을 더 두려워할 수 있도록 정말 국민들의 힘을 저는 보여줘야 되지 않을까. 전 그 생각만 듭니다. 정말 그 보십시오. 그 말도 안 되는 민생 토론회가 뭔가 윤석열 그 돌아다니면서 하는 거, 국민 앞에 코 푸는 거, 그런 건 중계를 하면서 남자친구 상식이님이요. 박정훈 대령님이 안 계셨으면 이 사건이 어디로 흘러가서 묻혔을지 모릅니다. 감사합니다. 그러셨고요. 정말 그렇죠. 그런 분들이 있어서 역사가 바뀌는 겁니다. 노태우 비자금 어떻게 밝혀졌습니까? 박계동 의원이 국회에서 그 보여준 쪽지 한 장이 역사를 바꾼 겁니다. 반드시 진실은 드러나게 돼 있습니다. 그렇게 헤쳐먹었던 돈으로 지금 진형님, 지금 청문회 자리에서 가장 초연한 증인은 박정훈 대령밖에 없네요. 나머지 것들은 목소리부터 격앙되는 걸 보니 거짓말로 진실을 숨기려 발버둥 치는 거죠. 김명숙님, 지금 청문회 봤더니 다들 기억이 안 난다고 해서 열불나서 꺼버렸습니다. 보고 있자니 화병 날 것 같네요. 아마 안 봐도 뻔합니다. 임세현 대변인, 지금 증인 선서 안 했던 그 증인들 전부 다 물어보면 기억이 안 납니다. 뭐 이럴 거. 하고 있겠죠 지금. 네, 그걸 말 우려했고 아까 제가 방금 전에 했던 말에서 분명 기억 안 난다고 할 수도 있다라고 말씀드린 게 이런 우려가 깔려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당시 이번에 청문회에서 이분들 뭐 핵심 관계자들 아닙니까 사실 이분들 나온다고 했을 때 사들 어? 정말? 라고 의구심을 품었어요. 예. 그 뒷면에는 오늘 정확히 보고 있죠. 선서를 안 한다던가 아니면 기억이 안 난다던가 뭐 잘 모르겠다던가 이런 세 개 중 아니겠냐 했더니 그 현장을 보고 계신다. 그래서 국민들께서 관심 갖고 보고 계신데 실시간으로 그만큼 또 더 열불 나고 답답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그 마음 100분 이해합니다. 네. 청문회 안에서 고문을 허용한다 이런 법률을 만들 수 없나요? 제가 우스갯소리로 얘기 드렸는데 이번이 22대 국회 아닙니까? 22대를 민심의 회초리를 들어야 되지 않을까. 아 정말 답답합니다 진짜. 아니 아까 이제 말씀 중에 좀 정말 와닿던 게 자는 사람은 깨울 수 있지만 자는 척하는 사람은 못 깨운다라고 이제 앵커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자는 척하는 사람 깨울 수 있습니다. 불이야 불이야 하면 돼요. 그럼 예. 자기 살려고 뛰어나갈 겁니다. 예. 그러니까 아마 그 불나는 데는 지금 자는 척하는 그분들 불나는 데는 용산이다. 용산에서 불나기 시작하면요 이분들 자다가도 벌떡 일어납니다. 네. 살라고. 네. 예. 지들 살려고. HW 전님 슈퍼챗 보내주셨네요. 오늘 전부는 안 되겠지만 최선을 다해 일부라도 밝혀주시기를 야당 의원분들에게 제발 부탁드립니다. 체외병의 편안함을 위해 간절히 하늘에 빕니다. 그러셨는데요. 예, 박정훈 대령 오늘 나와서 말하는 거 보고 참 박정훈 대령 말 좀 듣고 싶었다 하는 분들이 많으셨어요. 뒷부분 좀 더 들어볼까요? 예.
존경한 국민 여러분, 작년 7월 19일 한 해병 병사가 순직하였습니다. 그는 우리 모두 알고 있는 최수근 상병입니다. 사고 발생 즉시 저는 해병대 수사단 소속 수사관들과 함께 낮과 밤을 가리지 않고 혼신을 다해 수사를 했고 그 결과를 해병대 사령관에게 보고하였습니다. 평소 같으면 수사단에서는 수사 결과를 해군 수사단 및 국방부 조사본부로 보고하고 관련 사건 기록 일체를 관할 경북경찰청으로 넘겼을 것입니다. 하지만 해병대 사령관은 1사단장 보직 교대가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그에 앞서 저에게 수사 결과를 직접 총장 및 장관께 보고하라고 지시했던 것입니다. 실제로 7월 30일 16시 30분경 장관 보고 시 제가 먼저 수사 결과를 보고하고 당시 배석하였던 모든 인원들이 밖으로 나간 후 약 15분간 사령관이 장관을 독대하면서 사단장 후속 인사 등에 대하여 보고하였습니다. 보고는 순조롭게 마쳤고 이제 절차대로 언론 브리핑 사건 서류 이첩만 하면 되었습니다. 하지만 7월 31일 12시경 장관 보고 후 하루도 지나지 않아 언론 브리핑이 취소되고 모든 것이 혼란스럽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전에는 알지 못했던 국방부 법무관리관이 저에게 전화하여 사건 인계서를 보내라, 죄명, 혐의자, 혐의 내용을 빼라, 수사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마라 라는 등 이해할 수 없는 말을 하였습니다. 이제 진실이 하나하나 나오고 있습니다. 박정훈 대령이 한 10분 정도 발언을 했는데 그 뒷부분이 참 울컥했습니다. 지금 이제 편집을 하고 있는데 끝나기 한 1, 2분 전 그 발언 한번 준비해서 여러분께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청문회가 계속이 되고 있는데 진실은 반드시 밝혀지게 돼 있습니다. 정말 국민들이 그걸 바라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저는요, 그 진실이라는 거를 조작을 해도 그 가려지지가 않거든요. 그러니까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린다는 말도 있듯이 저는 진실 자체가 가지는 힘이 있다라고 저는 보기 때문에 지금은 좀 우리 사회가 어려운 시간 겪고 있고 국민 여러분들께서도 견디기 참 어려우시겠습니다만은 저는 이제 시간은 진실의 편이고 저는 진실이 가지는 힘으로 저는 반드시 명명백백하게 이 모든 것이 다 가려질 것이고 가려져야만 한다 저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과거 우리가 국정농단 청문회도 겪어보고 국정농단 사건도 겪어봤잖아요. 나중에 진실도 이제 다 드러나게 마련인데요. 그때는 관련자들이 되게 극소수였어요. 왜냐하면 박근혜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문고리 3명만 옆에다 딱 두고 거기는 아무도 접근 못하고 최순실만 안에 들어가가지고 박 대통령을 만났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서만 딱 은폐해버리면은 잘 그게 실체가 안 드러나는 거예요. 근데 그것 때문에 온갖 뭐 의혹과 추측이 나왔는데요. 이번 사건 같은 경우는 관련자가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서 감출 수가 없어요. 제가 볼 때는. 대통령이 지금 아까 박정훈 대령도 얘기했죠. 7월 30일까지 가가지고 사건 수사에서 혐의자 8명 특정해가지고 국방부 장관 보고하니까 장관이 그렇게 하라고 하고 해병대 1사단장 직위해제 한 거예요. 7월 31일 날 국가안보실에 윤 대통령이 11시 정도에 회의한 겁니다. 회의하고 난 다음에 그때 대통령실, 아니 그 여권 인사들의 설명으로라도 대통령이 야단 쳤다는 거 아니에요? 격려한 거죠. 그리고 난 다음에 아까 유재원 법무관리관한테 박정훈 대통령이 연락받았다고 했잖아요. 그 다음부터 국가안보실부터 시작해서 나 연락이 막 다 쏟아진 거예요. 그거 전화 받은 사람이 한둘이 아니에요, 지금. 해병대 사령관이 참모들하고 또 회의 열었어요. 그 자리에서도 VIP 경로 언급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 얘기 들은 참모들이 지금 가가지고 다 얘기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8월 1일 날 대통령이 휴가 간 다음에 휴가 가서도 우즈베키스탄에 가 있는 이정수 장관한테 막 전화해요. 전화하고. 대통령이 이정수 장관한테만 전화한 게 아니라 차관한테도 전화하고 국방비서관한테도 전화하고 다 전화 기록이 다 통화 흔적이 다 나와 있어요. 그 다음부터 뭐 국방부 조사본부 검찰단 관련자가 너무 많아요. 이거는 한 사람부터 입열기 시작하면 안 드러날 수가 없습니다. 나중에 가서 지금은 보호받을 것 같으니까 저렇게 얘기하는 거지 시간 지나면 다 실제 드러나게 마련입니다. 이향님, 박정훈 대령 고맙습니다. 당신이야말로 정의의 길잡이입니다. 당신이야말로 국방부 장관이어야 합니다. 정말 박정훈 대령 같은 사람이 국방부 장관하면 군도 바로 서고 나라도 바로 설 것 같다 그런 생각 드네요. 이향님.
오늘 지금 우리 정치1번지 백운계 정치1번지 시작한 뒤로 동업자가 가장 적은데요. 전 정말 외롭지 않습니다. 우리 마음이 한 군데 같이 있으니까요. 괜찮습니다. 지금 7200분 함께하고 계신데 우리 찐 정어리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댓글 남겨주신 분들 제가 선물 많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은주님, 이번 청문회로 뭔가가 밝혀질 거라고 기대하지 않습니다. 특검이 필요한 명분만 찾아내도 의미 있는 청문회입니다. 이미 선서 거부 3인방과 저들의 증언 같지도 않은 증언으로 특검의 명분은 충분히 만들어졌습니다. 이미 소기의 목적을 달성한 성공적인 청문회로 판명된 겁니다. 동의합니다. 예. 김윤정님, 안녕하세요. 매일매일 듣기만 하다가 앵커님께 축하받고 싶어서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우리 딸 혜령이한테 아이가 찾아왔어요. 앵커님께서 꼭 축하해 주세요. 김윤정님,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손주 보신 거잖아요. 예. 한번 맛 한번 보십시오. 지금도 청문회가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MBC에서 이렇게 청문회 하는 거 중계하는 걸 지금 봤는데 동시 접속이 한 5만 4천 명 되는데요. 여러분들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고 구독 권유를 많이 해서 우리 정어리 TV 빨리 100만 만들어 주십시오. 그러면 이렇게 중요한 순간에 우리가 직접 중계도 하고 여러분과 함께 제대로 된 뉴스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여러분께서 힘을 모아주시면 그날 앞당길 수 있을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전하는 말씀 듣고 입으로 이어가죠. 여러분들 성원에 힘입어서 한 주간 연장했던 40만 구독자 돌파 감사 이벤트는 이번 주를 마지막으로 종료가 됩니다. 그동안 정어리몰에서 베스트셀러 판매했던 제품들 마진 없이 진행을 해드렸는데요. 이제 다음 주부터는 원래 판매가로 돌아가니까요. 혹시라도 아직 구매하지 못하신 분들은 이번 주까지 구매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정어리몰 언양불고기 어제부터 2차 사전 예약 주문을 받고 있는데 이번에도 반응이 아주 뜨겁습니다. 어제만 500건이 넘는 사전 예약 주문이 들어왔다고 하는데요. 사전 예약 주문도 물량이 조기 소진될 수 있다고 하니까 서둘러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좋아하고 사랑해 주셨던 제품들 정어리몰에서 잘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는 또 뭐가 될지 기대가 되는데요. 언양불고기 맛있게 드시기 바랍니다. 우리 또 언양불고기 애호가들이 두어 분 계시네. 맛있게 드셨죠? 저 애호가입니다. 네. 네. 아, 진짜 먹어봤는데 너무 맛있어서 진짜 네. 밥 한 공기 더 먹고 하나 더 구웠습니다. 그랬어요? 네, 굉장히 맛있더라고요. 그건 많은데. 다 먹었습니다. 이거 하나면은 한 사람 먹기도 많던데요. 근데 맛있어서 저는 하나 더 구웠다고 해서 네, 하나 더 먹었습니다. 예. 지금 청문회 계속되고 있는데 잠깐 다른 내용 좀 다뤄보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것도 참 보고 이제는 참 그전에는 혀를 차고 화를 낸 좀 했는데 이제는 화가 나더라고요.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돌아다니고 있는데 이번 민생토론은 경북 경산에 갔는데 이게 이제 몇 번째? 26번째란 말이에요. 뭐 하자는 겁니까 지금? 계속 국내 돌아다니면서 이것저것 말도 안 되는 것 막 하다가 그것도 지치면은 이제 순방 가고 뭐 이렇게 하는 건가요? 나라를 걱정하는 그런 마음이 보입니까? 특히 이번에 그쪽에 뭐
석유 가지고 지금 얘기하는데 3조 4천억을 들여서 영일만 횡단 고속도로를 만들겠다고 하는데 이건 무슨 고속도로를 얘기하는 건가요? 그쪽 분들은 좋아합니까? 일단 윤석열 발언을 좀 들어보죠. 먼저 포항과 울진을 잇는 약 8천억 원 규모의 동해안 수소경제산업벨트 조성을 지원해서 경북을 수소산업의 허브로 키우겠습니다. 세계 각국에서 경쟁적으로 개발 중인 소형 모듈 원자로 SMR 제작 기술을 우리가 선제적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경주에 3천억 원 규모의 SMR 국가산업단지 조성을 지원할 것입니다. SMR 산업을 이끌 혁신 기자재 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내년까지 산업부가 800억 규모의 원전산업 성장펀드를 만들 겁니다. 1,500억을 투입해서 포항 첨단 제조 인큐베이팅 센터와 경산 스타트업 파크를 비롯한 스타트업 지원 시설을 구축하겠습니다. 정부와 경북을 비롯한 지자체들이 함께 300억 규모의 지역 혁신 벤처 펀드를 조성해서 스타트업의 자금 조달도 지원하겠습니다. 사업계획 검토 막바지 단계인 3조 4천억 규모의 영일만 횡단 고속도로 건설을 빠르게 추진하겠습니다. 해가 가장 먼저 뜨는 호미곶 지역에 1,300억을 투입해서 국가 해양 생태 공원을 조성하겠습니다. 아울러 포항, 영덕, 울진을 비롯한 경북 동해안 지역에 호텔과 리조트를 그만 들읍시다. 뭐 아니 근데 저 뭐 하는 짓입니까? 뭐 산타크로스 놀이 하는 거예요? 김석환 평론가님? 그러니까 너무 황당한 게 뭐 돌아다니면서 지금 뭐 저 뭐 봉투 주러 다니는 거예요? 아, 지금 세수가 펑크가 나가지고 지금 지돈이에요? 그러니까 말이에요. 그 현금 인출계 돈 막 다 갖다 뽑아 쓰는 것 같이 저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더 황당한 거 재밌는 얘기를 제가 들려드릴까요? 영일만 고속도로는 이미 올해 1월에 이 기사를 확인해 보니까 매일신문이 보도한 건데요. 올 1월에 이미 그 착공이 확정이 돼가지고요. 그래서 지금 예비 타당성 조사 통과해가지고 지난해 예산 120억 원, 올해 1,350억 원 확보해서 실시 설계를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됐냐면 호미곶 아시죠? 호미곶에서 호미곶이 이렇게 톡 삐져나왔잖아요. 토끼 꼬리 모양처럼 삐져나온 곳에서 해상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한 18km 정도를 해상으로 넘어가서 해상으로 넘어가면은 영일만 넘어가는데 영덕 있는 쪽으로 굉장히 빨리 넘어갈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호미곶을 돌아가야 되니까 해상으로 다리를 놔가지고 쭉 돌아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한 18km 정도 되는 건데 이걸 해상으로 하면 한 5분 정도 시간 단축한답니다. 근데 이걸 가지고 그래서 제가 아까 윤 대통령 발언 보면 아시겠지만 그 고속도로를 놔주겠다는 게 아니라 영일만 횡단 고속도로를 놓겠다는 게 아니라 빠르게 라고 하는 표현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미 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빠르게 놓겠습니다. 지금 놓고 있는 거 더 빨리 놓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좀 말장난한 거예요. 보니까 저기가 또 말장난도 말장난이지만 짜고 치는 유치 찬란한 쇼를 하고 있어요. 저기 참석한 사람들은 어떻게 고른 겁니까? 대통령 행사니까 경호하고 뭐 사전에 또 다 신원 조회하고 그렇지 않겠어요? 어떤 참석자, 대통령님 꼭 좀 시추해 주세요. 이런 얘기 합니다. 들어보실래요? 12일 전에 대통령께서 발표한 내용이 있습니다. 영일 만에 석유가 난다 하니까 이 정말 엄청 좋은 희소식이고 대한민국 국민이 모두가 팔자를 바꿀 수 있는 그런 획기적인 발표를 듣고 제가 신문을 봤습니다. 노르웨이는 국민 전체가 하나가 되어서 4년 동안 시추 건설을 해서 2,700억이라는 수입을 올려서 세계 부호의 나라가 됐답니다. 우리나라도 구슬이 세 마리 뭐합니까? 꿰매야 보물이 된다고 시추를 곧 활발하게 시작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출산 문제 등을 다 막을 수 있는 길 전문 애들 집안지 다 주고 오늘 이 수많은 문제점들을 전부 다 해결할 수 있는 획기적인 대한민국 국민이 팔자를 바꿀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대통령님 과감하게 추진해 주시기를 네, 건의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왜 한번 안아주지? 근데 저 마지막에 저 문자 저 자막은 우리가 한 거예요? 아니면 KTV가 한 거예요? 우리가 했어요? 건의 드립니다. 일부러 그렇게 쓴 거예요? 뭐면 어떻겠습니까? 뭐 건의가 중요한 거죠. 건의가. 네, 아. 건의 말고요. 그러니까 얼마나 고마울까 저런 말을 하니까. 아, 표정 보셨어요? 안아주지. 대통령 표정 흐뭇해가지고. 아, 그 있잖아요. 대통령 특유의 표정 있습니까? 좋은 거 볼 때 그 약간 안주랑 술 있을 때 보는 표정 다 흐뭇합니다. 지금 안주 술. 안주랑 술 보는 표정이었어요. 그러니까 저분도 뭐 어디서 섭외해야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아마 계속 팔자 바꾼다 그러는데요. 지금 윤석열 대통령, 윤석열 정권 때문에 우리 팔자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 굉장히 좋고 자랑스러운 선진국 국가에서 너무너무 참담하고 대한민국 국민인 게 창피할 지경인 차마 국가의 원수 대통령 그다음 대통령 부부에 대한 창피한 그런 마음의 팔자가 막 바뀌고 있어. 계속 팔자 얘기하시는데 모르겠어요. 우리 뭐 이거 팔자라는 말이 실제로 이렇게 통용되는 말인지 제가 그건 정확히는 모르겠어요. 근데 이거 주로 사주나 이런 거 볼 때 팔자 얘기 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대통령 부부가 약간 무술의 심취다 보니까 전 국민이 이제 팔자 같은 얘기를 그냥 막 아무렇지도 않게 대통령 앞에서 막 쓰는 것도 참 참담한 노릇이죠. 그리고 아까 뭐 현금 뭐 ATM에서 뽑으신다고 막 하셨는데 지금 쭉쭉쭉쭉 무슨 뭐 영어 엄청 쓰시면서 뭐 클러스터니 무슨 뭐 피크니 뭐 막 엄청 많이 썼어요. 산소 뭐 무슨 막 등등 있는데 일단 돈 쓰겠다 얘기하는 거 첫 번째. 그거 마음대로 못 써요. 계획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예산 계획. 그 다음에 그건 야당 협조를 받아야 됩니다. 근데 두 번째는 아까 ATM에서 막 뽑아 쓴다 그러는데 ATM 돈이 없어요. 지금 ATM이 아니라 ATM 기계를 팔아도 그게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좀 착각 좀 하고 저는 대통령이 과연 지금 본인이 읽는 거 습득은 하고 무슨 내용인지 알고 읽었을까가 또 하나 궁금한 포인트입니다. 좀 지나고 5분 있다가 물어봤으면 좋겠어요. 아까 말한 거 뭐죠? 절대 대답 못합니다. 아리백은 이제 아는지 모르겠어요. 저 어렸을 때 우리 애를 데리고 이렇게 ATM에서 돈을 뽑는데 우리 애가 많이 뽑지 왜 그만큼밖에 안 뽑냐고 그런 게 기억이 나는데 어디 가서 얼마 주겠다 어디 가서 얼마 주겠다 차, 돈은 있습니까? 근데 저는 지금 뭐 민생 토론회를 26번을 했다고 하는데요. 윤석열 대통령이 진짜 민생에 관심이 있으면 지난 2년간 국정 운영을 이렇게 해왔을까요? 그냥 단적인 예로 민생특보라는 자리에 공천 떨어진 자기 검찰 후배 주기한 위원장, 검찰 수사관 출신이죠. 이분 임명한 분 아닙니까? 그러니까 민생에 대해서 관심도 없는데 저렇게 민생 하면서 토론회를 열다 보니까 당연히 그 안에 내용은 그냥 돈 퍼주기로 대통령이 마치 그 앵벌이 하듯이 이 표벌이로 가득 차 있는 거고 거기 오는 사람들도 대통령한테 마치 우리 로또 사줘가지고 부자 만들어주세요. 딱 이 수준의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끼리끼리라고 볼 수밖에 없는 참 참담한 광경을 보는 것 같고요. 저는 영일만이라는 저 포항 쪽이 떠오르면서 저렇게 돈을 융단폭격식으로 내려보낸다고 하는데 왠지 이렇게 MB에 저는 그림자가 자꾸 떠오르는지 모르겠어요. MB가 자원외교하면서 돈 빼먹었죠. 그 돈 빼먹은 방식으로 또 석유 시추 파고 있는 거 아닙니까? MB의 그 나쁜 점만 그대로 담고 있어요. 그래서 사면해주고 MB 쪽 인사들 갔다가 정권을 꾸리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지금 이 영일만에 대해서 포항에 대해서 저렇게 돈 쏟아붓는 것은 저는 MB의 추억을 떠오르게 하고 그 고통을 떠오르게 하고 지금 그 시즌2 MB 전성시대 시즌2를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찍고 있는 거 아닌가 매우 한심합니다. 죄송합니다. MB 때는 네. 세수라도 좀 있었지 않나요? 그때는 지금 같지는 않았죠. 예. 물론 이제 당시 금융위기가 있었기 때문에 예. 잠시 어려운 시절은 있기는 했지만 지금처럼 이렇게 지금은 이렇게 뭐 국가 재정이 위태롭다는 얘기가 나오지는 않았어요. 올 1월부터 4월까지요. 관리 재정 수지 적자가 64조 6천억 원이에요. 네. 작년보다 19조 이상이 지금 줄어든 상황이거든요. 이 추세대로 올해 계속 가면요. 작년에 전체 적자가 56조 이상 났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올해는 더 많이 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근데 대통령은 신경 안 쓰잖아요.
근데 막 쏟아내는데 이게 모두 앞뒤가 맞아야 뭘 이게 말이 되는 얘기로 받아들일 수가 있는데 아까 국회 협조 안 받으면 다 입법 사안이기 때문에 국회 협조 안 받으면 아무것도 못 하는 건데요. 그런데도 다 하겠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지금 상속세 줄어드는 거 상속세 지금 그 최고 세율이 50%로 돼 있는 거 30%로 내리겠다고 얘기를 하는데요. 근데 우리나라에서 전체 상속세 내는 거 금액 전체를 다 합쳐서 올 경향신문이 또 보도했는데 그 전체 다 합친 거를 낸 사람이 한 절반 정도 낸 사람이 457명이래요. 그 사람들 돈 깎아주기 위해서 상속세 내려주는 거나 다름없다 이런 얘기 나오고요. 그리고 지금 육아휴직 기간 들어갈 때 육아휴직급여 더 많이 주겠다 그랬잖아요. 100만 원 주던 거 250만 원 주겠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 고용기금에서 나가는 돈이거든요. 근데 고용기금 적자예요 지금. 그 돈은 어디서 만들 겁니까? 그리고 이번에 저출생 뭐 국가 비상사태 선언하면서 그 재원 마련하는 거 막 얘기가 나왔는데요. 재원 마련 계획도 제대로 안 나왔는데. 근데 종부세 재원으로 쓸 수밖에 없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대요. 근데 종부세는 지방 교부세로 다 내려가는 거거든요. 근데 종부세 다 깎아주겠다며요. 아니요. 종부세 자체를 없애겠다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그거를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국가 비상사태라면서? 그 돈 어디서 만들 거예요? 도대체 앞뒤가 맞는 얘기를 해야 하면 대통령이 뭘 하는가 보다 하지. 제가 볼 때는 경상 가가지고 지난번에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민생토론회 호남도 안 갔어요. 호남 안 가잖아요 지금. 경상부터 쪼르르 내려가는 이유가 뭡니까? 자기 지지율 방어하는 거에는 관심이 없어요 지금. 영남에서만 떠받쳐주면은 난 지지율 지금은 유지할 수 있어. 난 버틴길 거야. 가가지고 원내 지도부 전직 지도부 만나가지고 그러잖아요. 나이브하게 싸우지 말고, 나이브하게 하지 말고 야당하고 그냥 확 싸워 가가지고 대통령이 이러고 있잖아요. 이게 대통령 대한민국의 이게 초라한 현실입니다 정말. 윤석열 이 말 들으면 또 더 아마 어이가 없어질 것 같습니다. 뭐 자원으로 자체 생존이 안 되는 국가 그런 얘기를 했는데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건지 한번 들어보시죠. 우리는 대외 의존도가 많잖아요. 우리는 우리 자원으로 자체 생존이 안 되는 국가예요. 미국, 러시아 이번에 가보니까 중앙아시아 지역 이런 데는 에너지 자원, 광물, 식량 식량은 돈 있으면 다 되는 거고 이게 자체 조달이 되는 나라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어차피 전 세계와 무역을 해야 되고 우리 경제의 대외 의존도는 수치로 나와 있는 뭐 40, 50%하고 실제는 엄청나게 큽니다. 수출이 조금만 잘 되면은 우리 경제가 벌써 민생이 좀 저 혈색이 돌아오고 수출이 조금 안 좋다 그러면 벌써 저 피부가 그냥 퍽퍽해지고 얼굴이 시커매집니다. 저는요 제발 좀 이제 저런 짓을 그만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들을 때마다 화나고 불편하고 성질이 나요. 지금 저 수준이 다 어떤 수준입니까? 어디 동네 슈퍼마켓 앞에 이렇게 조그만 그 파라솔 앞에 앉아서 막걸리 마시면서 이거 하는 그 수준하고 뭐가 다릅니까? 저런 얘기를 하려고 그 돈을 써가면서 이렇게 돌아다닌다 이겁니까? 시골에서 그냥 할아버지들이 모여가지고 장기판에서 장기 두면서 이런저런 잡담하는 것 그 이상의 수준이 있습니까? 돈 있으면 식량 걱정 안 해도 되는 거고, 아니, 이게 뭐, 이거 이런 얘기 하려고 그 돈 들여가면서 합니까? 대통령이라는 자가? 이게 뭡니까? 그게 무슨 민생 토론입니까? 나 참, 부끄럽고 짜증나서 말이죠. 저게 뭡니까? 잡소리죠 잡소리 그냥 잡소리 아무 말 대잔치 정말. 아무 말 대잔치 진짜 아, 대통령 본인이 뭘 좀 알거나 이야기하면 들을 거나 있어요. 제가 그러니까. 그 대파 때도 비슷한 얘기를 했는데요. 대파도 그때 고물가 때문에 점검 나간 거거든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대파 가격이 형성돼 있겠죠. 그럼 물가를 그대로 반영해서 내지는 좀 비싼 곳 가가지고 물가 걱정을 듣고 해결을 해야 되는데 대통령이 물가 걱정하면서 간다는 곳이 875원 할인에 거듭해가지고 그때 대파 논란 있지 않았습니까? 그럼 지금도 민생 대토론회를 저는 물론 반대합니다만 만약에 한다 그러면은 지금 어려운 학생들
내지는 자영업자들, 정말 하루하루가 목이 타들어가는 국민들이 와서 민생에 대해 가지고 문제를 쏟아내는 공간도 아니고, 저게 뭐 하는 겁니까? 짜고 치는 고스톱프 하는 것처럼 뭐 시추 더 해달래요? 팔자 고쳐달라고. 어떤 아이씨가. 그리고 대통령은 저 뭐 경제학이라고 하기도 어렵고, 그냥 어줍지 않게 아는 내 갖다가 떠듬떠듬 그냥 무슨 더듬이 하듯이, 더듬어 가듯이 지금 저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저런 얘기는 대통령의 언어가 아닙니다. 저 국민을 불안하게 만드는 겁니다. 아니 솔직히 지가 뭐 한다고 뭐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뭐를 한다고. 그러니까 하루 강아지가 법 무서운 줄 모르고 까부는 거죠. 까부는 거. 그러니까 아까 시추해달라고 하시는 분은 아마 생전에 그 시추 혜택을 못 볼 가능성이 굉장히 높지 않을까. 왜냐면은 만약에 석유가 나온다 하더라도 2035년 이후에 생산이 가능할 정도 수준이라고 그 젊은 애들 집 사주라고 아까 그러더라고. 젊은 애들 집을 사주라고. 차라리 수사하는 사람들 앞에 가가지고 내가 수사를 해보니까 이렇게 저렇게 하더라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야. 네. 이야기할 뭐 저기 들을 만한 일 하겠지만 경제에 대해서 뭘 알아요? 아니, 아니, 제가 경제학 전공자로서 쭉 듣다가 보니까 도대체 저게 말이야 방구야란 말이 툭 튀어나오는데 뭔가 본인이 어디서 들은 거는 막 얘기했어 단어로. 막 우리가 자체 생존이 안 되고 미국이랑 러시아 그다음에 중앙아시아 갔다 거기 자원이 많아서 자체 생존이 되는데 우리가 막 무역이 뭐라고 그럴까? 그게 그러니까 자체 생존이 안 되니까 무역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경제학에서 보면은 그 상대 우위라는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자원이 없는 대신 기술이 있으니까 자원을 수입해다가 제가공에서 다시 대파는 작업 그러면서 먹고 사는 거거든요. 그게 무역의 기본이고 뭐 말하는 거 쭉쭉 이게 무역을 하는 무역국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결국은요. 그러면 자체 생존이 안 된다는 얘기는 우리는 앞으로 이제 교역 다 안 하겠다는 얘기인가요? 그 자원이 없는 만큼 다 생존의 방법이 있는 것이고 한 건데 그러면은 무역 안 하겠다고 선언하는 겁니까 뭡니까? 지금 뭐 러시아 뭐 중국 이런 데랑 무역 거의 끊겼는데 뭐 러시아랑 끊겼고 중국은 일부만 하고 있는데 지금 계속 다른 나라 뭐 무역 적국 만들어가지고 우리끼리 뭐 담벽 치고 살겠다는 거예요? 뭐예요 도대체? 말의 본질이 뭔지 모르겠습니다 도대체. 아니 카자흐스탄이 자원이 많다 그러잖아요. 거기 석유도 나오는 나라예요. 카자흐스탄이 잘 삽니까? 그 문제 묻고 싶고요. 식량은 돈 주면 산다고 얘기하는데 우리 국민들 지금 돈 주고도 식량 못 산다고 그래서 아우성 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자기가 돈 냅니까? 국민들이 비싼 물가 전부 다 감당하고 있잖아요. 지금 밀가루 가격 올라가고 지금 식량 부담 다 국민들이 지고 있잖아요. 먹을거리 부담. 자기가 줘주는 거 아니니까 저렇게 얘기하는 모양이에요. 보니까 그 식량 위기가 얼마나 지금 심각한 상황인데 저렇게 얘기하는지도 모르겠고요. 그리고 이게 대통령이 우리 수출이 조금 좋아지면 뭐 퍽퍽했던 얼굴에 뭐 혈색이 돌고 어쩌고저쩌고 이런 소리 하는데 지금 국민들이 아니 지금 수출만 조금 좋아진다고 지금 한국 경제가 살아날 분위기예요? 지금 내수가 침체해가지고 쓸 돈이 없다고 지금 아우성을 치고 있는데 물가는 올라가고 실질소득은 떨어지고 그럼 어디서 돈이 나온다는 거예요? 어디 집 뒤안에다가 뭐 샘솟 듯이 막 돈 펑펑 쏟아나는 데가 있는 모양이죠? 금리도 높고 제가 보니까 수출 조금 좋아진다고 해서 국민들이 돈 못 쓰는 환경과 구조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수출 조금 늘어나면 국민들이 막 좋아질 것처럼 얘기하는 저런 진짜 1차원적인 인식을 가지고 어떻게 경제를 이끌어 나가는지 이해를 못하겠어요, 진짜. 아니, 제가요, 그 윤석열 대통령 얘기를 들으면서 참 기가 막힌 게 본인의 그 항상 그 아는 척 많이 하잖아요. 수사해보니까 전문가다 이따위 논리를 많이 쓰잖아요. 그러니까 해봐서 안다 이런 건데 제가 윤석열 대통령한테 한번 물어보죠. 장사 한번 해본 적 있습니까? 뭐 한번 팔아본 적 있어요? 민생에 대해서 어디 가서 한번 돈 한번 꺼본 적 있습니까? 이자 내본 적 있어요? 아니 그러니까 저는 뭘 알지도 못하면서 저렇게 말인지 뭔지도 분간도 못하면서 그러면 입이나 다물고 있든지 무슨 말을 알지도 못하면서 저렇게 아는 척이나 하면서 한다는 것이 참 기가 막히고 지금 국민들은 이 현실 세계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저분은 어떻게 살아왔습니까? 일평생을 검사로 오랜 시간 아버지 돈 지원받아가지고 구술을 해가지고 검찰 임명 받아가지고 월급 따박따박따박 받아오면서 그러다가 대통령 된 분 아닙니까? 그러다가 배우자는 학력 위조하고 경력 위조해가지고 잔고 조작 다 위조해가지고 땅 사고 땅 팔고 예? 뭐 장사해가지고 다 위법의 그 종합 선물 세트 아닙니까? 그 집안 자체가. 그렇게 해가지고 살아온 사람들이 아 주가 조작도 제가 빠뜨렸네. 하도 많아가지고. 그러니까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민생에 대해서 정말 평범한 사람들의 삶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겁니다. 그럼 모르면 가서 배우기라도 하고 좀 입이라도 좀 다물고 듣기라도 해야 되는데 뭘 이렇게 안다고 저렇게 아는 척만 하고 있는지. 아니, 화가 납니다. 저거. 손발노동은 아프리카나 하는 거고 그다음에 집이 없어서 청해통장 못 만들어 봤다잖아요. 집이 없어서 청해통장 못 만들어 봤잖아요. 윤 대통령이 직접 한 말이에요.
남들이 청약통장을 왜 만드는지조차도 모르는데 어떻게 대한민국의 이 큰 경제 규모를 이끌어 나갈 만큼의 그 판단을 하고 있는지 의심스러워요. 저는.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저는 아는 척할 건 딱 하나. 잘하시는 거 제가 인정하는 게 요리나 술 먹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건 본인이 아는 척해도 돼요. 제일 잘 아니까. 근데 그래요. 나머지는 좀 아는 척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아, 그런 주점집 사 술은 인정합니다. 제가 술은. 포장마차집 포장마차를 거 해야지. 아니 그것도 못해요. 장사도 아무나 하는 거 아니거든요. 그냥 본인 잘하는 거 있잖아요. 포장마차 무시하면 안 됩니다. 그 장사 아무나 하는 거 아니니까 그냥 저는 폭탄주 저는 만드는 방법 그러니까 저는 유튜버 했으면 좋겠어요. 먹방 유튜버 그런가 하면 뭐서 술방하고 계란말이 만드는 술방하고 술 짠짠하고 예. 먹방 유튜버 하면 아니 그 폭탄주 잘 만드시는 분 있잖아요. 그분 보시면은 윤 대통령 폭탄 만드는 거 가지고 아무것도 안 돼요. 그러니까 뭐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냥 본인이 알지도 못하면서 이렇게 아는 척을 하냐. 그리고 그 전에 그 여러 번 혼났잖아요. 그러면 좀 반성을 해야죠. 아, 앞으로 좀 비판할 거 있어도 아예 들지 맙시다. 열이 막 나가지고. 이상부님, 앵커님, 그만 니 뽕이다 소리나 한번 치고 그만합시다. 아유, 그럽시다, 정말. 아니, 아이고, 오늘 이 뭐, 저 가서 돈 풀어주는 재미에 빠져가지고 그거 다 자기 돈 아니잖아요. 그리고 세수가 일단 확보가 돼야 그걸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 발언 잠깐 좀 들려봐 주세요.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인구 비상사태를 선언하고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을 내놓았습니다. 하지만 근본적인 반전은 아닙니다. 정부가 저출생 대책을 일가정 양립으로 확대하고 인구전략기획부 신설 등의 의지를 밝힌 것은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반전이라고 평가하기에는 한참 미달합니다. 대부분 과거에 내놓은 대책들을 재탕, 삼탕한 것일 뿐입니다. 일선의 부모들은 육아의 현실을 모르고 마련한 정책 같다. 이렇게 쓴소리를 합니다. 교육부가 저출생 대책이라고면서 학사, 석사, 박사 통합 과정으로 졸업을 앞당기겠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 우리 여자 아이들의 입학 연령을 당겨서 조기 입학 시키겠다 그걸 저출생 대책이라고 내놓은 것이나 하등 다를 바 없는 얘기라고 생각합니다. 학교를 일찍 졸업 못해서 결혼을 못하고 아이를 못 낳습니까? 진단부터가 얼치기니까 처방도 제대로 나올리 만무합니다. 윤석열 정부는 당장 지역 소멸에 대응하고 지역 균형 발전 방안을 담은 세제 개편안 세수 확보 대책부터 마련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요 이렇게 딱 얘기를 나눠보면 아, 이 사람 이 부분에 대해서 얼마나 이해를 하고 있구나. 나아가서는 조금 더 대화를 섞어보면 아, 이 사람은 책을 얼마나 읽는 사람이구나 알 수 있습니다. 그냥 신문에서 쪼가리 몇몇 주워가지고 이렇게 아는 척하는 사람 금방 알 수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들 다 아시지 않습니까? 대통령 윤석열이 나와서 이야기하는데 경제가 어쩌고 저쩌고 이야기하는 거 공부한 티가 납니까? 그러면 겸손하기라도 해야죠. 아, 전두환 지난번에 칭찬할 때 그러지 않았어요? 전두환이 사람이라도 잘 써서 그렇게 됐다고? 전두환은 그렇게 했어요. 나는 군인이라서 경제 모른다. 김기획 수석 임명하면서 당신이 이제 경제 대통령이야. 경제는 당신이 알아서 해줘. 솔직하기라도 했죠. 겸손하기라도 그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전두환 때 그나마 물가가 잡힌 거 아닙니까? 이건 뭐 알지도 못하면서 아는 척하고 말이죠. 자기가 아는 부분이라고 또 나서가지고 지금 최혜병 특검법 이 모양 만든 거 아닙니까? 잘못 배운 거죠 그것도. 특수부 검사 멋된 버릇 가지고 야 그건 이렇게 이렇게 하면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한 거 아니에요? 제대로 수사하는 사람을? 야 그것 말이야 어? 그렇게 하면 사단장 누가 해먹어? 그럼 오히려 한 명 항명으로 집어넣어. 이런 거 아니에요?
이제 시작입니다. 이제 시작. 박정훈 대령의 마지막 발언 오늘 마치면서 한번 들어보죠. 매일 죽음 같은 시간을 보내면서도 제가 참고 견딜 수 있는 힘은 오로지 국민 여러분들의 지지와 응원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또한 저 멀리 백령도에서 김포, 포항 및 제주도까지 전후방 각지에서 자신보다 해병대와 국가를 위해 헌신하는 대다수 해병대 전우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죄송한 마음을 전합니다. 본의 아니게 해병대 명예가 실추되고 국민들로부터 조롱거리가 되는 모습에 너무 가슴이 아픕니다. 제가 사랑하고 청춘을 보낸 해병대가 어쩌다가 이렇게 되었는지 감히 국민 여러분께 청원합니다. 제가 아는 대한민국 해병대 대다수 지휘관들은 자신의 안위보다 부하를 살피고 솔선수범하며 책임을 다하는 충성스러운 해병들입니다. 부디 정의로운 해병대가 제자리를 찾도록 격려와 응원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한 가지만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이번 사건은 단순히 한 병사의 죽음에 대한 문제가 아닙니다. 내가 80평생을 살아보니 힘 있는 놈들 다 빠져나가고 힘 없는 놈들만 처벌받더라. 이 말씀은 수근이 할아버지가 수사 결과 설명을 하던 제게 하신 말씀입니다. 마치 성견 지명이 있으신 것처럼 대한민국은 법치국가입니다. 법 앞에 모든 국민은 평등합니다. 부유하든 가난하든 힘이 있든 힘이 없든 국민 모두는 법 앞에 평등하여야 하고 그것이 정의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할아버지에게 이런 약속을 드렸습니다. 비록 제가 수사 종결권은 없지만 제 손을 떠나기 전까지 오늘 설명드린 대로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도 하나밖에 없는 장손자를 잃고 억장이 무너진다는 할아버지의 눈빛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대한민국은 국방의 의무가 있는 나라입니다. 모든 국민은 군과 직간접적으로 관련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번 사건은 반드시 올바르게 처리되고 책임 있는 자들은 합당한 책임을 져야 합니다. 그래야 제2의 수군이 같은 억울한 죽음을 예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부디 우리 사회에 진실을 밝히고 정의는 살아있음이 증명되도록 도와주세요. 저의 말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박정훈 대령을 믿습니다. 박정훈 대령에게 응원을 보냅니다. 신흥기 대표님, 저는 지금 이렇게 박정훈 대령 발언 딱 하는데 솔로몬의 재판이 좀 생각이 났어요. 누가 진짜 엄마인가? 과연 누가 진짜 해병대를 사랑하고 군을 사랑하고 국민을 사랑하는가? 그게 좀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저는 박정훈 대령의 저 육성에 구구절절히 말씀 들으면서 뭐 내용이야 당연히 다 옳고 저는 참 가슴 깊은 곳에서 좀 죄송한 마음이 많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더 함께 해주지 못하고 저도 뭐 생업이 바쁘고 다른 일이 많다 보니까 늘 이렇게 이슈 나올 때만 이렇게 참 뵙고 해서 참 죄송하다는 마음이 많이 들었고요. 이 시대에 꼭 필요한 참 군인이자 참된 공직자의 모범을 보고 있다. 근데 지금 그 모범을 무너뜨리는 세력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반정의와 어떻게 보면 범죄 비호 세력들이죠. 전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단 1mm에 전 양보돼선 안 된다. 다시 원칙을 바로 세워야 된다. 저렇게 생각합니다. 예, 오늘 입법청문회가 있는 날인데요. 여러분들께서 또 이렇게 많이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댓글 남겨주신 분들 저희가 선정해서 상을 드리도록 선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HW전님 아까 슈퍼챗 보내주신 것 제가 소개해드렸고요. 노아님, 김민서님도 슈퍼챗 보내주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전하는 말씀 듣고 돌아오겠습니다.
예, 언양불고기 사전 예약 여러분들께서 많이 성원해 주셨는데 좋은 제품이니까 제가 강하게 추천드리고요. 그리고 40만 구독자 돌파 이벤트로 준비한 것 이번 주가 마지막입니다. 여러분 이것도 좋은 기회니까 잘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정말 찐정어리 날 아니겠습니까? 오늘 청문회가 있는데도 이렇게 함께 해주신 여러분들께 오늘은 모두 선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댓글 읽어드린 분들 전부 정어리 선크림 드릴 테니까 밑에 주소로 보내주시고요. 김세일리님 매장에 정치 1번지 틀어놓고 일하는데 점심 배달 기사님이 들어오시더니 정어리냐며 씩 웃으며 화이팅하고 나가시네요. 흐흐. 예. 그런 분들 보면 너무 반갑고 감사하고 그렇죠. 예. 이상부님 알리 백은 몰라도 디올 백은 확실하게 알고 있을걸요. 그러셨네요. 이상호님인가요? 예, 이상호님. 백운갱커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저도 지금까지 앵커님 프로그램을 따라서 즐거운 여행 중입니다. M스 방금 전 법사의 청문회 보다가 속이 터질 것 같아서 TV 끄고 돌아왔습니다. 좋은 방송 기대하고 울고 있는 국민의 눈물을 줄여주는 방송 기대합니다. 예, 그렇게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참여해 주신 분들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끝으로 제가 좋은 책 한 권 소개하려고 합니다. 제목이 참 좋아요. 스쳐 지나갈 것들로 인생을 채우지 마라. 이런 책인데 심리학자 고은미 교수가 쓴 책인데요. 이걸 읽어보면서 참 마음이 많이 좋아집니다. 특히 이 책 가운데 한 부분 여러분과 나누고 싶어서 제가 과정을 즐기면 결과는 따라온다 라는 부분인데요.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과정에 관해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제 뭐 박사학위를 따셨다니 대단하세요. 책을 쓰시다니 멋진데요. 뭐 이렇게 막 하는데 그렇게 얘기할 때 그 과정을 좀 생각을 해야 되는데 대개 성과 그 이뤄낸 것만 성취에만 관심들이 많다라고 하는 건데요. 그러면서 책을 쓰는 것도 마찬가지다. 10만 부 이상 팔리는 베스트셀러를 쓰겠다는 목적으로 원고를 쓰는 사람은 금방 나가 떨어진다. 하지만 자신의 진솔한 이야기를 전하고자 펜을 든 사람은 막을 수 없다. 그는 결과에 초연한 마음으로 한자 한자 써내려갈 힘을 갖게 된다. 사람들은 그런 진심을 귀신같이 알아본다. 이런 부분이 있더라고요. 저한테 정말 지금 필요한 구절이었습니다. 제가 50만 구독자, 100만 구독자 달성 원합니다. 원하지만 제가 빨리 100만 만들어야지 이렇게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잖아요. 이 과정을 즐기면서 여러분이 함께 해주시는 것 감사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면 50만 되고 100만 되지 않겠습니까? 다만 진솔해야죠. 그래야 제대로 되겠죠. 왜? 여러분들은 그런 진심을 귀신같이 알아보시니까. 제가 이걸 보면서 그래 과정이 중요하고 과정을 즐기면서 여러분과 한 걸음 한 걸음 나가면 백만 정월이 될 수 있겠지 그런 생각이 됐는데 고은미 선생이 쓰신 스쳐 지나갈 것들로 인생을 채우지 마라 아주 좋은 내용이 많이 있어서 어떤 애청자님이 보내주셨는데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어서 소개합니다. 기회가 되면 함께 보시고요. 오늘 여기까지 하지요. 임세훈 대변인님 나오시면 꼭 그거 한번 들어보고 싶은데 뭐 간단하게 한번 해주세요. 네, 간단하게 오늘 다들 이제 속 터지실 거 아니에요. 예. 그래서 간단하게만 말씀드리면 아우야 이제 그만 줘. 나 아무리 권익에서 그랬다고 나 그만 줘야 돼. 엿? 나 엿 좋아하지. 300만 원짜리라고? 그럼 나 박절하지 못하니까 오늘 그것만 받을게. 300만짜리 엿. 나 엿 좋아해요. 우리 아씨도 엿 좋아해. 엿 많이 주세요. 엿 먹여야 되겠어요. 그 김성한 평론가님 권익위에 300만 원 엿 보내고 싶은데 가능하냐고 이런 질문 보냈다고 그러더라고요. 오늘 네. 그거 좀 다뤄보려고 그랬는데 근데 권익위가 뭐라고 그런 줄 알아요?
보내도 된대요. 정말 그렇게 답변을 했어요. 그게 무슨 태도죠? 보낼 아니, 그게 말이 됩니까? 보내봐라 이런 뜻인가요? 권익위가요. 그 전에 막 이렇게 계속 네, 국민들이 네. 보냈어요. 네, 맞아요. 계속 보내도 되냐. 뭐 나도 뭐 백 보내고 싶다. 막 그런데 답을 일체 안 했어요. 그런데 이제 아마 제가 보기에 용산에서 왜 가만히 있어? 동당하게 답변하지? 뭐 이랬나 봐요. 답이 올라왔어요. 직무와 관련이 없으면 받아도 됩니다. 그 아. 앞에 권익위 쭉 답변에서는 안 된다고 했는데 입장이 바뀌었어요. 이게 무슨 일이에요, 신은기 변호사님? 그러니까 참 법이라는 것을 갖다가 법을 아는 사람들이 이용하는 거를 법꾸라지 보통 이렇게 부르는 건데 우리가 가끔 법꾸라지들 많이 봤죠. 특히 정치권에 법꾸라지들 많습니다. 근데 국가기관이 이렇게 법꾸라지 행태를 보이는 거는 거의 세계 최초 아닌가. 문명화되고 민주화가 이루어진 국가에서는 거의 이런 일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거든요. 저는 정말 처음 봅니다. 그래서 참 저 권익위에 있는 분들 참 공직자로서의 기본을 망각한 처신들이기 때문에 뭐 윤석열 대통령도 당연히 충분히 비판해야 되지만은 저 권익위도 스스로의 존재 가치와 의미를 다 잃어버린 그런 결정이라서 저는 참 나라 걱정이 됩니다. 정말로. 아니 근데 권익위라는 곳이 부패방지 역할을 하는 기구인데요. 그럼 대통령하고 뭐 직무 관련성이 없는 사람들은 대통령실로 막 그냥 엿도 보내고 그러라고 이제 돼버린 거예요. 보내도 된다는 예. 거예요. 그렇다 하더라도 법상으로는 그게 직무 관련성이 없어서 그럴 수 있겠으나 아무리 김건희 봐주고 싶어도 나라는 살려야지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 건 적절하진 않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야지 맞지. 보내도 됩니다. 그러면 어떡합니까? 어떻게 저런 기구가 있어요. 엿에 파묻힐 것 같습니다. 이제 엿보내기 운동. 전 국민 엿보내기 운동. 윤석열 정권 들어서 가지고 제가 가장 걱정하는 게 국가기관들의 몰락입니다. 네, 맞습니다. 이 국가기관이 네. 범죄 집단이 되고 있어요. 이거 다시 바로 세우려면 정말 지난한 시간이 될 겁니다. 그나마 요즘에 이제 언론이 이제 이렇게 저 죽어가고 있는데 아까 데드덕 이야기하시면서 데드독 이렇게 발음이 됐는데 그야말로 이제 대두독이 됐어요. 오늘 중계하는 거 보십시오. 그나마 지금 저는 정치권이 와치독 역할을 좀 하는 것 같아요. 오늘 준비했는데 그것도 이제 못 다루어서 입법청문회 때문에 월요일날 한번 다뤄보겠습니다만은 숙명여대 총장 하마터면 이번에 그 총장 된 사람 안 될 뻔했어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됐습니까? 이 사람이 56%가 얻어가지고 1등을 했는데 그 한참 못 얻은 현직 총장이 앙앙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새로 바뀐 총장은 김건희 너무 제대로 한번 조사해 보겠다라고 하는 거고 그 전 현직 지금 총장은 계속 지금까지 버텨왔던 뭉개고 왔던 그런 자고 그런데 2등을 했는데 만약에 이번에 정치권에서 민주당 조국신당이 막 이거 1등 안 하면 두고 볼 거야. 1등은 된 사람. 이렇게 하니까 겁나서 제대로 지금 1등을. 정상이 정상으로 가는데 그걸 지켜봐야 된다는 거. 이거 비정상 아닙니까? 그러니까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은 건데 지금 윗물을 구성하고 있는 윤석열 부부가 뭐 거의 그 오염 농도로 치면 거의 폐수 수준이라고 저는 보기 때문에 아랫물이 맑을 턱이 없는 거죠 지금. 그리고 필터까지도 다 고장을 내놨어요 돌아다니면서. 매우 심각한 상황입니다. 공정 상식. 아이고 오늘 너무 늦게까지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건강한 주말 보내십시오. 많이 더우니까요. 특히 바깥활동 좀 줄이시고 물 많이 드시고 월요일날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